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되게 어려운 스타일 나오죠. 시작하자마자 박수 치는 거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거. 요즘 건데? 인방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시작하자마자 안녕하세요 이거 옛날. 그렇죠? 아 그래? 옛날 스타일. 제가... 요즘 이렇게 안 해요 선배님. 아, 그냥 이렇게 진짜. 그냥 이렇게 보고 뭐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왔어? 이렇게 하는 거야. 왔어. 근데 저 옛날에 이제 그 쇼프로 가가지고 시작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대충 쳤어요. 작가님이 좀 열심히 쳐주세요. 아, 공중파 스타일. 공중파 스타일인가? 아, 원래 방송은 열심히 해야지. 아, 리액션이 생명이니까. 아니, 진짜 그 오늘 그 되게 어렵게 모셨거든요. 아니 요즘에 뭐 공연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뭐 공연이 있긴 한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취소라고. 올 완전 취소. 완전 취소. 완전 취소. 뭐 왜 해외도 못 나가고. 아 그래도 최현우 정도 되는 탑 클래스는 있지. 그래도 행사가 있지. 없지. 왜냐면 더 큰일 나지. 아, 그 정도? 소문 나지. 아. 큰일 나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러네. 완전 백수라서 요즘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아. 사실 그래도 뭐 한 20만 명 넘었죠, 지금? 20 넘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지한 코로나 터진 지가 1월달이니까 한 4개월, 뭐 5개월 했는데 이제. 그럼 이제 마술 같은 거를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마술도 보여주고 마술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이제 막 보여주는 거지. 타로카드 같은 것도. 막 타로카드도. 타로카드 오늘 혹시 가져왔어요? 타로카드 갖고 왔어. 이따 한번 물어보자. 하나 이길 수 있나 없나. 하나 이길 수 0.5까지 가나. 그거는 야. 야, 그거는 진짜 정말 힘든 얘기다. 그거 근데 진짜. 타로는 그거 아니에요? 마술의 영역 아니에요? 아니 마법의 영역 아니에요? 타로는 좀 약간 신기가 있어야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신기가 타로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사실 그 뭐 타로를 시작을 한 게 나 타로를 한 지 한 20년 넘어갔고.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술이랑 타로랑 되게 관련도 많고. 부전공 같은 거야 좀? 약간 부전공. 정말로. 왜냐면 이게 멘탈 매직 같은 거를 하려면은 타로를 반드시 하고 넘어야 되는 거라서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뭐 집중 좀 해주세요. 진짜. 아니 채팅창이 안 보여. 복시 때문에 저게. 아니 이렇게 켜놨는데 안 보여. 안 보여서 이거 채팅창. 해도 안 보여 이게. 아 여기다 놓을게요. 벌써 노안이야. 벌써 노안이야. 노안이야. 형 아직 그러네. 아니 여기 지금 다 보이는데. 형 못 고쳤어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랑 동갑인데. 동갑이에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출발해서 동갑인데. 벌써 노안이야. 자, 네, 경고 1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무슨 얘기 하나 말았죠? 아, 그 타로 카드. 타로. 그래 갖고 이제 타로 카드도 이제 보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연예인이나 이제 몇몇 유명한 분들 이제 맞춰 갖고 뉴스도 나고. 네. 막 이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 마술에 쓰이는 심리학들 이제 이야기를 막 해주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좋아하시고 막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 유튜브가. 아무래도 그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0만 명 넘은 건 엄청 빠른 속도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도 이게 좀 이게 어렵더라고. 빠른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마술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심리를 확실히 이제 좀 가지고 뭘 하는 거니까 좀 사람하고 이제 대화할 때나 이럴 때도 막 좀 그게 있겠네요. 있죠. 아, 뭐 관찰력도 되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이제 알면서도 그냥 알았다 모른 척하고 넘기는 거죠. 그 유튜브에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타로 카드 가지고 막 무슨 하는 유튜브? 되게 잘 되는 거 많던데. 타로 호랑. 예. 네. 그 친구가 제일 잘 되죠. 그래서 그런 걸로도 이제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네럴 리딩이라는 건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 질문에 맞는 거 클릭을 해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짝사랑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잘 될 것이냐 사연을 받아서 아니면 아니 그런 질문들은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제 다섯 개의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제 정확률은 직접 뽑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죠. 직접 뽑으면 이제 자기가 그 기운을 담아서 뽑는 거니까. 근데 이건 번호 선으로 그냥 고르는 거기만. 그렇지. 기운이 근데 그게 영향을 줘요? 그 사람이 그 기운이? 나를 못 믿어. 나를 못 믿어? 이거 맞다. 경계해야 되는 자세야 이거. 그죠? 아 이거 지금 유심성. 이 사람 왔네. 어허이. 아 죄송합니다. 경고 1회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사람 쉽게 못 믿어서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경고 2회 되면 뒤에서 스쿼드 5번 하고 아 우리 카퍼필드 형 그 형 진짜 사람 좋은데 한국에서 힘들었다니까. 상처받고 갔잖아.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국적으로 오줌도 안 싼다고. 커버빌드요. 아니 근데 여기 그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 한 나이대는 어느 정도예요? 저는 그래도 모르죠. 타로 카드로 한번 맞춰보세요. 어이 저! 아이! 아 죄송. 내가 애기 동자야? 스쿼드 사명하고. 내가 애기 동자냐고? 내가 마술사지, 마법사지. 내가 부적 쓰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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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도 오케이, 조금 오케이. 나이대가 아재 방송이라 전화 침착맨님은 그래도 20대부터 조금 30대 초중반까지도 있어요. 야 나는 근데 인방이 밤에 많이 보는 줄 알았는데 저녁에 밤에 아, 많이 봐. 아니 이 시간에 진짜 많이 들어오시네. 그거, 지금 5천 명인데 좀 있으면 더 쌓일 거야. 그거 마술사 의심하는 것만큼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시간에 왜 들어왔냐는 거야. 왜? 왜? 금기예요. 왜? 어허이! 스카비야! 아니 왜? 금기야 금기!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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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왜? 이 친구들이 왜 지금 여기 이걸 보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 금지해요. 아니, 이 친구들도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아, 그래. 아니, 뭐 에이, 뭔 말이야? 진짜. 아, 안 되겠네. 나는 모르고 아, 그랬다지만 이 사람 아, 아니 그 투수라는 말 있어. 투수. 아니 학생분들도 트위치, 많고 백수. 학생분들도 아, 많고 자영업자분들도 많고 프리랜서가 많다. 뭐,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아요. 근데 학생분들은 오늘 계약했잖아요. 그죠? 아니? 계약하지 않았어? 아니 공부 요즘... 중에 본다고. 아니 아 진짜.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최현우님을 섭외하면서 네. 뭐 통화도 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그냥 공중파만 출연하고 공연 네. 이런 걸 하다가 유튜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고 네. 이 뭐 이런 거는 인방을 잘 몰라. 나 한 인방 한 세 번 했어. 세 번 했어.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 같은 거를 잘 몰라. 아니 근데 나 트위치는 첫 방이야. 왜? 어 그치. 그리고 트위치 저번에 이거 아프리카 야, 해봤는데 왜 몇 천 명이 왜 있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아. 그러니까 잘 구조도 모르고 아직은 네. 이제 새내기라고 보면 되죠. 아니 인방 새내기. 인방을 43세. 세 번 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 양팡이랑 아프리카. 어, 양팡님. 그다음에 최군이랑. 최군. 어, 최군님. 그다음에 이제 남순이랑. 남순. 그거를 생방송으로 아, 하셨어요? 생방 다 생방. 아, 대륙에서 하셨네요. 아, 다 생방인 대륙 아, 아프리카. 네, 그 대륙이라고는. 여기는 미국이에요. 트위치는 아마존이기 때문에. 아, 여기를 미국이라고 그러고 아.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라고 그래. 여기 아, 미국이라고 그래. 정말 본인이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아, 그 아, 문화예요, 여기 오케이, 문화가. 오케이, 오케이. 실제로 좀 그렇게 오케이, 좀 오케이. 말하는 게 있죠. 그래갖고 나는 이제 그때도 되게 놀랐던 게 진짜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최근 할 때도 한 2만 5천 명 봤었거든. 아, 거기. 또 그 대륙은 커요, 시장이. 그래, 좀 큽니다. 그 양팡이랑 데도 되게 낮 시간, 이런 낮 시간이었는데도 진짜 막 엄청 많이 봐갖고 뭐 한. 아, 그러면 낮 시간에 이미 알고 계셨는데 악질이시네요? 왜? 알고 하신 소리네요? 아니, 많이 본다는 아니라. 걸 알면서. 아, 아니, 근데 그 일요일이었어. 아, 일요일이었고. 다행이다. 아, 평일에도 이렇게 많이 보나. 아, 욕을 신기해서. 신기해갖고. 마술사네, 확실히.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가. 그. 뭐 이런 말씀 좀 그런데 78년생들의 네. 세상이랑 좀 달라요. 아. 우리가 어릴 땐 동네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딱지치기 하고 놀았는데 예. 인터넷에 몇만 명이 6천 명이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78년생 아니야. 맞잖아. 78년생. 25이야. 28년생. 나 유튜브에서는 25이라고 그래. 왜 물음표 올라온다. 지랄로 올라온다. 아니 아니야. 지은 이을 니은 올라온다. 지랄로 올라온다. 나 네이버라는 거 다 나이 지워버렸어. 어, 아 왜요? 진짜 나무위키에 어? 남아 있어요. 나무위키 나의... 지우고 얘기. 사람들... 나무위키까지 지우고 얘기. 사람들이 나이 얘기 많이 해서 그런 건가? 아, 아 나이 얘기 너무 많이 해. 왜냐면 맞아. 너무 동안이라 나이가 너무. 아. 형도 많이 듣잖아요 나이 얘기. 나는 주로 그 아 근데 나도 동안이라 그래. 왜냐면 뭘 동안이라 그래요? 아니, 왜냐면 40대 넘은 사람이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할 네. 수 있잖아. 아, 근데 생각해보면 얘도 동안이야. 어, 왜 동안이야? 내가 27살 때도 이얼굴이었거든요. 아, 하나도 안 늙었어. 수염만 지우면 그걸. 아, 정말이야. 진짜 하나도 안 늙었어. 어, 옛날 20대도 딱 이얼굴이었어. 어, 진짜로. 응, 그래서 난 너무 신기해. 어, 57고 동안이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방 이 세계에서는 어쨌든 좀 우리가 아재들이기 때문에 셋다. 침착맨도 마찬가지야. 아니, 사실 집박이 형 나는 아재가 아니야. 덥네? 어, 그러니까 나는 아재가 아니야. 난 결혼 안 했잖아. 아,
그럼 안 했어요? 그럼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애는 있다고 했나?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아, 애는 무슨 얘기야? 아니야. 아, 화려하시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마법사라서 뭐 여자도 안 만났어. 아, 마법사라서 결혼을 안 했는데. 맞아, 맞아. 마법사라서. 요즘도 외롭게 계신가요? 외롭지. 좀 썸 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외롭지. 외로워요? 외롭지. 오, 이상하네. 제가 한 20년 가까이 알았고, 한 20년 됐. 외로운 적이 없으셨어요? 진짜 날짜 나 며칠 날짜 손가락 꼽을 것 같은데 외로웠던 날짜. 아~ 무슨 얘기야? 그래요? 오 이상하다. 유부남 같이 한번 죽어볼래? 아니야. 죽어볼래 그냥. 민철아 사랑한다. 민철아 현우 아저씨 만났어. 아니 두 분이 20년 알고 계신. 그죠. 왜냐면 우리 회사에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24살 때 이제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 사람 치과에서 만들었다니까. 아, 나 아니었으면 이 사람 치과에서 안 됐어. 제가 없으니까 마술사도 저거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이게 들어왔어. 예. 되게 이제 나랑 동갑인데 되게 나이 드신 분이 왔어. 예. 그래갖고 내가 너무 신기해서 뽑았다. 예. 그래서 아 열심히 하겠다 자기는. 아 이게 뽑는 게 뭐예요? 원래 면접 근데 150대 1이에요. 어. 150대 1. 근데 150명이 중요했어. 마술 회사를 그때 하고 있었는데 은결이랑 나랑 이제 하고 있었는데 연습생 오디션 같은 거지. JYP 아, 연습생 오디션. 이런 연습생 오디션에 자기가 마술을 지원을 했어. 아. 근데 딱 왔는데 우선 마술은 좀 그런데 이게 좀 괜찮아. 그때 당시 마술의 수준이 어땠나요? 아니, 그러니까 마술 하나 갖고 한 5분 털더라고. 아. 말도 안 되는 마술 갖고 이게 털어갖고. 5분 털게 아닌데. 5분 털게 아닌데. 그날 버스 타고 가면서 만들었어. 아. 뭐하지? 아씨. 이것도 재능이야, 이것도. 그러게요. 야, 대박이 되면서. 야, 고민을 하다. 하다가 우리가 야 타이틀도 좀 우리가 있고. 이건 보지 말자. 야 이게 캐릭터가 안돼. 마술사 이거 필요하잖아요. 아니 필요한데 아니 뭐 우리가 뭐 또 내가 또 이게 논할 수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뭐 이게 더 좋으니까 사실상 그래서 요거 좋다라고 그래갖고 내가 우리가 이제 이은결이랑 나랑 해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해서 이제 뽑았어. 키워보자. 뽑았다? 근데 이제 회사를 진짜 열심히 다닌 거야. 꽤 열심히 다녔어. 그 돈이면 그 경희대 나왔잖아. 경희대에서 방이동이었거든? 근데 한 시간씩. 경희대 그 치대 아니 그거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 예. 학교를 안 가려 하는 거야 자꾸. 아. 그리고 나한테 상담을 요청했어. 술 한 잔 하자. 그래서 내가 나 술도 못 하는데 그래서 술 한 잔 하자. 그래서 예. 술을 이렇게 먹는데 이제 그때 좋은 데 갔잖아. 뭘 또 좋은 데 가 또 맥주 같이 녹턴. 맥주집이 아니고 바 같은 곳. 네. 좋은 곳. 아, 녹턴. 녹턴이라고 고대 앞에 네. 매직 바가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갔어. 매직 바 갖고 이제 그 매직 바를 가고 네.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가 자기는 네. 치과 의사를 그만두고 본격 마술사를 하겠대. 막아야죠. 내가 진심 막았어. 내가 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잘했어. 은인이다, 은인. 은인. 야. 그 아니,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런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이었죠. 외국에는 뭐 정형외과 의사나 유명한 그 의사가 진짜 마술 챔피언도 있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너도 대한민국에서 네가 치과의사 면허를 따서 좀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간곡하게 괜찮아. 돌려서 말했네. 간곡하게. 아까 면허는 따. 돌려서 말했지. 짧게 말하면 치과 면허 따면 돌려서 말했지. 아니 지랄로 면허 따. 막말로 이런 식이었어. 막말로 나보다 한참 어렸잖아. 야야야야 이랬을 텐데 또 동갑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반 존댓말 섞어. 왜냐면 아직도 난 존댓말 하고 나도 반 존댓말 섞고 왔다 갔다 해.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래 뭐 그 정도까진 재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국가 고시라고 하지 국가고시. 국가 고시는 보고 그다음 의사 면허는 따고 결정을 해보자. 뭐 치과의사가 인턴 레지던트가 그래도 없잖아, 그지?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 안 되니까 우선은 면허는 따보자. 면허 따고 공중보건이 갔다 오니까 회사 부셔놈 없었어. 회사 없어. 나 말을 못해. 아니 나도 회사가 없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딱 순간적으로 드는 게 이게 치과 라이센스를 따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 시간쯤 되면은 아니 그때 1년인가밖에 안 남았었어. 아 그래.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국가고시 안 보겠다고 하니까 내가 말렸지. 1년 남았는데 왜 안 남았어. 왜였냐면 그때 내가 국가고시 12월 그때 1월에 보는데 12월에 최초로 우리 회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매직 콘서트라는 걸 준비하는데 맞아, 맞아. 나도 거기에 하고 싶은 거지. 아, 매직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마술이라는 뜻인데 왜 자꾸 매직이라고 하면 이 형이 생각나지? 이거 아니, 너무 닉네임을 너무 잘 지었어. 그래서 처음 그 매직 콘서트를 막 그때 병우기도 하고 그치, 그치, 그치. 했는데 나만 못하는 게 너무 슬픈 거야. 내가 그래도 그 친구보다 선임이고 나도 되게 이 관종이고 욕심이 있는데. 네가 병욱이가 선임이야? 선임이지. 아 그래. 그래가지고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나는 못 그냥 국가고시 준비해라. 그래서 빠져서 나 모를 수도 있는데 경희대에서 자습하고 11시에 끝 10시 끝나면 정동인가 어디서 했는데 맨날 134 버스 타고 가서 2층 그 구석자리에 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봤잖아 맨날. 아 진짜로. 나도 왜? 저기서 할 수 있었는데. 왜 피곤해서? 아니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막 눈발 날리고 좀 감동적으로 끝나게 감동적이었으니까 맨날 울면서 아 씨발 나도 하고 싶었는데 욕을 해도 된단 말이야 임방은? 아 해도 뭐 어때 씨발 아, 내 채널도 아닌데 돼요.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개인이 내 채널도 아니에요 자기 이미지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뭐 개인이 가져가야 되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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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근데 제가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했다 제가 이제 최현우 마술사님 위치에 있었고 바로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술자리에서 지랄로? 어 지랄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야 은결이는 뭐라고 그랬어? 하라고 그랬지? 그때 열심히 안 나온다고 스트레스 줄 때야 나 왜냐면 국가고시 공부하느라고 예전보다 좀 덜 나오니까 섭섭한 거야 왜냐면 아.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 따라다니면서 막 서브 해줬는데 내가 뭐 전화 오면 아 그때 뭐 있었고 아. 못 간대요 뭐 이렇게 하니까 어. 점점 이제 난 안 그랬잖아 안 그랬어 그러니까 이은결 마술사님은 이거 어차피 마술하기로 했으면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오래 붙어 있다가 내가 이제 반 이상으로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뭐 섭섭함 그리고 나랑 다 맞춰놓은 게 있는데 공연할 아~ 때 그런 걸 다 이제 내가 못 가면 남이랑 다시 세팅해야 돼 하니까. 퍼킹 아마추어였네요. 무슨 얘기야? 그런 큰일 날 얘기하고 있어. 아니 아 이 사람이 네. 아, 이 사람이 아마추어. 민폐잖아 민폐. 아니 이은결님은 다 이렇게. 믿고 준비를 했는데 맞춰줄 아니, 사람이 아니 1년 열심히 했어요 이제 나는 이제 나이가 근데 은결이가 어리잖아 당신 은결이 어리고 당신은. 하니까 나는 그 세상을 좀 더 살았으니까 네. 그래도 국가고시는 좀 봐라 라고 했던 거고 나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지 보라보지 말라 말은 안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내가 시간을 회사에 잘 못 오니까 은결 선배는 좀 나한테 삐져 있거나 화가 나 있는 느낌이 아, 있었어 아, 그래도 진짜. 은결이 치아 얘가 해줬잖아 아니 아니 내가 안 해줬어. 네가 안 했어? 어. 네가 안 했니? 우리 병원 맞은편에 있는 자기 아버지랑 뭐 관련해서 아, 자기는 그래? 습관을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사진을 와서 찍어줬어. 이은결 마술사님은 그때 형에 대한 어떤 인간성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데이터가 이제 완벽하게 아니 사이는 좋아 사이는 좋아 근데 둘이 막 그 유머 코드 이런 게 잘 맞아갖고 아, 공연 많이 다녔으니까 아, 친하긴 한데 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그 축제로거나 같은 거 망했어요. 뭐 엉금노. 아 엉금노요? 마술사끼리 아, 다니는 거. 아 어, 나랑 이은결 김유정 같이 한 유튜브 없어졌지? 마술에 최현우 빼고 3대 가리가 있는데 아. 구독자 1,000명 넘었나 모르겠지. 어려워 이게 축제로거나 어려워요. 지방 국회 7개월 했는데. 엉금노. 그래 그래 그래. 눈치 챙겨. 그래 그래. 아 근데 그 아 근데 그 최현우 마술사님 시점은 이거잖아. 나를 처음 본 게. 네. 치과의사를 날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사실 마술사가 된 것도 마술사라고 내가 한 줄 쓸 수 있는 것도 네. 최현우 덕분인 게 모를 수도 있는데 아. 내가 원래 취미로 마술하면서 마술동호회를 프리첼에 만들어서 하다가 코미디언이 꿈인데 좌절됐어요. 막 국가고시 그러니까 막 공부하고 이래서 못한다. 나는 남들 웃기고 싶은데 직업상. 그랬는데 그때 알렉산더 매직바 마직바에 내가 돈을 25,000원을 거금이었어 당시 알렉산더 매직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매직바. 최초의 공연형 어 매직 카페고 카페. 내가 거기서 이제 처음 일을 했었지. 네. 내가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집에서 쫓겨나갖고 거기서 일을 해갖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마술 선생님이신 이제 이응선 선생님이시라고 예. 그분 밑에서 내가 일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돈이 온 거야. 내가 돈을 내고 그 마술에 관심이 생긴 거야. 이제 코미디언은 아. 못한다. 나 학교 공부랑 막 이런 게 막 안 된다 하고. 본과 1학년, 대학교 3학년 때 돈을 내고 알렉산더 매직바라는 데가 있다 해서 갔어. 갔는데 그때 랜스, 최현우 처음 봤어 나는. 랜스. 랜스였어 당시. 네, 네. 그, 예. 랜스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기사가 하고 아니, 아니 랜스 버튼이라고 유명한 네, 마술사가 있거든.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못한 거야. 랜스. 근데 내가 너무 존경해갖고 아, 그 형이 이게 진짜 너무 잘생겼어. 이게 이제 심하게 잘생겨갖고 내가. 랜스. 아. 랜스 명찰 달고 그 조끼 같은 거 있잖아. 뭔지 알지? 그러니까 동네에 그 뭐지 그 랜스. 아재들 하는 그 뭐죠? 조기축구회 같은 거 스콜스 막 이렇게 쓰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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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제 많이 하잖아. 아, 그래서 내가 닉네임으로 이제 랜스라고 맨날 하면서 이제 마술을 그때 진짜 어릴 때 했었지. 완전 근데 내가 그때 내가 23살 하여튼 가서 봤는데 진짜 너무 웃긴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웃겼어. 제일 웃긴 거야. 내가? 랜스 공연이 그 당시에. 뒤는 그 아니 오현정인가 아니. 맞아. 아, 그래갖고 와 이거 마술도 존나 웃기네. 막 그러면서 내가 아 나는 형 같이 간 형이 있었는데 형. 난 이거 마술해야겠다. 나는 아. 원래 코미디언 웃기는 걸 너무 하고 싶었어. 웃기는 걸 하고 싶은데 이게 개그맨은 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좋아해 막 그리고. 나 그러니까 난 이거 나 코미디 마술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나는 최현우 공연을 보고 코미디 마술사가 돼야겠다 해서 마술 동호회 만들고 프리첼에 막 계속 활동을 하다가 아까 말한 그 비즈매직이라는 회사 오디션을 보러 가서 만나. 내가 이제 은결이랑 회사를 차려고 나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근데 그 지금은 이제 그 회사가 분해됐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다 군대 가고 또 뭐. 어리니까 그리고 막 이제 막 되게 옛날 얘기고 하니까 이제 쉽지 않았지. 아. 그래갖고 이제 뭐 했는데 지금도 뭐 그래도 지금 뭐 의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의사가 잘해요. 아니야. 아니 하면서도 지금 어쨌든 잘 됐잖아요. 예. 지금 저 잘 됐어요. 뭐가 잘 돼요? 뭐 이거 방송? 트위치. 아, 그 방송 잘 됐죠. 지금 나 이제 출세했어. 예. 자, 그거 나 출세했어. 야, 진짜. 채널에서 1등이야. 아니, 나 출세했습니다. 아니 진짜 이 얘기 하더라고 나한테. 자기 야구빨이지라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좀 힘들는데 저 출세했어. 자기 트위치 한국 1등이래. 한국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인데 사실 전 세계 3등이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 전 세계 3등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아니 왜냐면 나 1등이야. 나 요즘 트위치에서 1등이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피즘에서 상 받고 오셨을 때 1등 했다고 저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2009년에 내가 아 똑같은 생각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아 이렇게 자랑을 하면 예, 예.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이 생각하는구나. 나도 조심해야겠다. 나 어디 가서 아니 뭐 마술 뭐 이런 얘기 좀 그만해야겠다. 아니 느낌 좀 달라요. 최현우 마술사님은 이렇게 왜 달라요? 잘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직발기 형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무령이 됐잖아요. 아 갑자기? 응어리. 아 그 한 6년 했어요. 한 이거. 아니 진짜 오래됐잖아. 오래됐죠. 5-6년 하고 침착맨 1대 침착맨 키즈 다 졸부래. 졸부라던데? 한 응어리 개념이에요. 졸부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침착맨 1대 침착맨 키즈로 빌어먹다가 아 뭘 또 빌어먹어. 아니 근데 야구 시즌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다 사람 빠지냐? 시즌이 많이 남았고 빠져 농구로 바꿔야지. 이 시즌 기간에 직방형이 많이 재밌게 하면은 그 야구 때문에 설사 오셨던 분들이라도 이제 야구가 끝나지 남아있죠. 이 기간에 되게 재밌게 막 하면은. 근데 저는 아마 야구 끝나고 뭐 트위치에서 야구를 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야 여자 배구 가자. 여자 배구. 김연경 씨 그거 재밌대는데. 그거 재밌대. 배구가 재밌어. 여자 배구. 근데 이게 제가 배구를 잘 모르겠. 아예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얘기하면 되지. 뭐 하여튼 근데 이거 저는 마술사도 제가 되게 짧고 굵게 했잖아. 짧게 했잖아. 짧게 굵지는 않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고 거꾸라져도 그냥 저는 되게 재밌고 행복한. 아 근데 뭐 될 것 같아. 되게 그래도 이렇게 생명선이 얇게 마술 생명이 얇게 좀 길게 지금 그래도 마술. 좀 차더라고. 감질나게 금붕어 똥같이. 아니 지금은 뭐 마술사는 아니고. 아니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잠깐 마술사라는 세 글자를 붙여도 될 정도. 왜냐면 이 회사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치과 의사를 하면서 마술을 하는 친구는 없죠. 그러니까 치과 의사로는 네, 한의사 있고. 아 그때 그 형 유튜브에 그 모신 분. 아니 걔는 내 친구고 아니야? 다른 그 한의사 코바텔 나온 분 계세요. 한의사 있고 그 다음에 피부과. 형님 한 분 계시고 아, 각 분야 그 종목마다 고려대 그래서 이제 몇 명 좀 있어요 다. 아 그분들보다는 나는 그래도 비즈매직 소속이었는데 그분들은 아마추어지. 아, 나는 이 친구는 무대 선거지. 나는 비즈매직 선거였어요. 포켓몬 관장이에요? 아 나는 피부과에 한 분 계시고. 아 쉽게 말하면 나는 JYP로 데뷔를 한 사람이야. 데뷔를 했어. 나는 그 폭소 클럽도 나가고 우리 같이 그 박미선 아 방송대 했으니까. 그래, 같이 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방송이 이제 약간 세상이 이런 일이 나오는 그 정도면 동호인들하고 다르지. 이 친구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뭐 어때? 몰라. 열심히 지금 연락 안 해. 아 그분들하고 저는 잘 몰라요. 성격 차이? 그분들은 잘 몰라. 알기만. 그분들은 잘 알겠지. 저는 유명했으니까. 아 토할 것 같아. 프로 씬에 있었어. 아니 그래도 한의사 그 한 분은 그 코리아 가탤런트도 나왔어. 코가텔 성적 좋았어. 엄청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했어. 잘했어. 형은 이거 원툴 아니야?
카드, 카드 고민? 이거 아세요? 이거 그걸 내가 가르쳐줬는데 언제부터 했어요 이거? 이거 나 이거 안 봤으면 좋겠어. 20년 됐어. 나 솔직히 말하면 20번 봤어. 20년 갈고 닦은 거야. 20년. 그거 처음에는 몰랐죠. 들어오고 나서 그 비즈에서 배운 거. 당연하지. 배웠지. 그때 가르쳐 주시면 안 됐었어요. 죽을 때까지 쓸 것 같아요 이거. 아니 그래도 저, 아니 뭐 근데 뭐 지금. 아니 근데 진짜 나는 되게 이 두 분 진짜 저는 임 내 마술계의 어떤 날 이끌어줬던 스승이자 네. 아. 어떤 멘토. 아. 또 인방계의 멘토. 왜냐면 저는 침착맨님이랑 같이 안 했으면 아마 중간에 안 했을 거고 그래.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고. 아버지 같은 존재네요. 진짜로 인방계의 멘토. 또 마술계 멘토 이렇게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방송적인 아버지 배성재 그 아나운서님이거든요. 할아버지네요. 방송? 할아버지. 아, 그 배성재 아나운서님은 또 침착맨의 방송 아버지, 멘토. 방, 아, 방, 그, 방송 아버지. 아버지.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왜, 할아버지. 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디오, 라디오를 그 끌어줘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배성재 씨랑 우리랑 동갑이잖아. 네. 친구, 아, 친구, 친구. 친구인데 네. 이제 나는 그, 본 적 없어. 학렬로 치면은 할아버지. 배성재 거꾸로 하면 재성배. 아 정말 아니 이 아니 이런 개그를 치는 이럴 때 보통 이거예요. 이게 치즈야 이걸 안 되지만. 아무튼 아니면 뭐 이거 효자손 이거 효자손 왜 갖고 왔어요? 네? 아 이거 치과에 잔뜩 갖고 왔어 갑자기. 그 야구하다가 몇 번 내리쳐서 부서지니까 저희 치과로 40개를 보내주세요. 투수님 어느 한 분이. 예. 네, 너무 많아 이거 우리 선생님들한테 들키기 전에 다 빨리 배분해야 돼. 아니 근데 아직 몰라 선생님들이 이거 하는지. 트위치는 모를 것 같아. 유튜브까지는 내가 얘기했거든. 아~ 트위치에서 생방을 원장실에서 문 닫아놓고 하는지 모르. 아직 모를 것 같은데. 아이고 오부터 다음 주 월요일 날 회식할 때 한번 물어보려고. 아, 아직 자기 병원이잖아. 괜찮긴 한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내 생각을 해봤거든. 되게 기행을 일삼는 원장이야 우리 원장. 아니 재수 씨도 나와? 안 나와. 난 나는 한남에 있으니까. 어, 나의 병원에 다르게. 혹시 결혼 안 한 척하는 건 아니지? 아니 아니.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하여튼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오늘도 오늘도 일 있어서 진료 못 본다고. 아, 환자들 비우고 잘 모르는구나. 수요일 금요일로 좀 비우고 온 거야. 내일 또 바빠요. 오늘 쉬었기 때문에 내일 또 눈치 보이니까. 이게 안 봐도 뻔한 게 막 분명히 이렇게 붙어야 될 거야. 금일 원장 선생님 뭐 세미나 관계로 참석 관계로 뭐 휴업합니다. 세미나, 세미나. 맨날 세미나. 아마 세미나 한 반절 있죠.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이렇게 인방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 그 병원에 어? 저 사실 팬입니다 하고 찾아온 사람 있죠? 있었어. 아, 있었어. 오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나는 왜냐면 창피해서. 그 선생님들한테는 안 알려줬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갑자기 다 치료도 뭐 검사해주고 가는데 막 주섬주섬 뭘 꺼냈더니 아, 사인을 해달래. 아. 데스크에서 수납하기 전에. 아. 그래서 우리 그 실장님 선생님이 뭐지? 이 상황은 뭐지?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아, 정말. 왜 치과의사한테 사인을 받나 모르면.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지금 불안한 상태일 거예요. 아. 왜냐면 치과 그냥. 진료 시간도 딴 병원에 한 반밖에 안 되고. 네. 야간 진료도 나 이제 안 한다고 그러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 새끼지? 안에 들어가면 문 잠그고. 문 잠그고 막. 웃음소리만 들려. 아니 셀럽인 게 뭐 꽤 들어오네. 아 그래서 이번 이제 너, 이게 너무 지금 커져가지고 월요일 날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다음 주 월요일. 아 근데 그거 먹자고. 말고 개인 원래 그 치과 그 프로필 그 있잖아요. 치과 그 마술사는 그, 써놨었어요. 네. 거기에 뭐 써있어 써있어. 뭐 마술사 뭐 하고 폭서클럽 네. 출연. 아 그리고 연예인들도 진짜 많이 알아갖고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더 치과 처음 강남에. 완전 진짜 노개념으로 그냥 시골 촌놈이 딱 냈을 때 처음 와준 사람. 아 진짜 처음 와준 사람. 나 그리고 연예인도 많이 데려왔잖아. 많이 데려 소개 많이 해주고 많이 처음 온 셀럽이자 연예인 그 뒤로 뭐 주연이 형님 막 많이 해. 많이 해줬지 많이. 아 그 근데 이게 왜 그 치과 이제 하시면서 마술사 이제 그 경력이 끊길 듯 말 듯 하다가 그 폭스 클럽에서 그거 뭐죠? 원장 클리닉인가? 어. 뭐죠? 매직 클리닉. 박 원장의 매직 클리닉. 아, 박 아, 헷갈렸네요. 폭소 클럽. 아, 모르세요? 아니, 알지. 어. 아무튼 그게 있었는데 그거 끝나고 이게 관계가 어떻게 계속 이어지네요? 우리 둘이? 네. 응, 나 본인이 그 희민이 맨날 얘기하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회사 생활을 몇 년을 했으니까 맨날 같이. 그리고 내 미백을 이 친구가 해주니까. 아, 그리고 직과로도 오시고. 나 하니까. 또 옛날에 회사 생활 할 때는. 현우 선배 선생님이 밥 먹으면 내가 휴지로 물 칙칙해갖고 다 닦아드려.
아, 오버하지 마. 그 얼마나 했다고? 아 말도 안 돼. 아, 그래요? 아, 내 밑에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 애매해. 왜 내가 막내니까? 야야. 아 내가 막내니까. 아 좀 불쾌해요. 왜? 왜 저랑 아까 돈가스 먹을 때 안 했어요? 아버지라며 나보고. 나랑도 먹을 때도 해요. 아니 그때는 이제 배울 게 있었잖아. 네? 이거 마술을 어쨌든 짜내야 되잖아. 저하고 이거 좀 마술 좀 짜내야 되잖아. 아니요 나랑 먹을 때. 아니 마술 좀 짜내야 되잖아. 뭐 하나 좀 배울 수 있는 거 좀. 그 많이 가르쳐줘. 많이 가르쳐줘. 많이 가르쳐줘. 나는 그런 거 다 알려주니까. 근데 되게 쿨한 편이었어. 마술은 사실 트릭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떠한 이거를 그러니까 그림이랑 똑같은 거지. 그림 뭐 볼펜 그러니까 기본 작화 가르쳐준다고 해서 다 누구나 잘 그리는 건 아니고. 아 맞아요. 누구나 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아 이거 어깨 못 그린다는 어깨 얘기를 또 그런 아니, 얘기를 무슨 얘기야. 무슨 소리예요. 그런 짓이 아닌데 또 매기네. 아 매기려고 아까 그 칙칙 안 했다고 하니까 또 매기네. 어? 무슨 얘기야. 나 은근 따라 한번 그려봤다? 네. 따라 그리기 어려워. 아 그래요? 아 저걸 어떻게 따라 그려. 아 손이 그렇게 지저분한데 어떻게 따라 그려요. 손이 깔끔해야 따라 그리지. 아니, 은근히 따라 그리기 쉬워요. 이게 이말년체라고 해가지고 막 다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라 들어? 저 뭐라고 하려고 했죠? 아 집중해. 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뭔 말 하려고 했는데? 아 마술 이게 원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막 되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그런 게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캐릭터, 연기, 연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서 사실 뭐 마술 알려준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거야. 왜냐면 나도 카퍼필드 형님 거 다 아는데 내가 카퍼필드 형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숙련도도 있고. 숙련도도 있고 연출력도 있고 또 그 카퍼필드 형님 정도 될 정도면 이제 저작권이 있었고 그 형은 다 갖고 있었고. 그 개발한 그 마술을 쓰면은 로열티를 받죠. 그죠. 아. 근데 이제 카퍼필드 형님은 진짜 대박인 게 돈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냥 아예 독점을 하죠. 그니까 보통 한 나라에 하나 정도를 이렇게 사는데 저작권을.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한국에서는 최은호밖에 못 해. 이 마술은 원작자가 이제 허가를 해주는데 다 그렇게 하면 허가가 나는데 보통 그냥 전 세계로 사버리지. 아 카퍼필드는 네, 그냥 네. 야 중국 야 아무데나도 팔지 마. 전 세계에서 나만. 내가 10억 찍어줄게 진짜로. 개당 돈을 더 많이 내고. 저는 워낙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 아저씨가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아 몇 개는 그냥 무료로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무조건 독점으로 미담일 줄 알았는데 무조건 독점을 해줘. 그냥 아예 그냥 아 비즈니스야. 마술 이게 부흥을 위해서 한 이 정도 내가 많이 썼던 거는 아 좀 그냥 무료로. 아니 나는 그 독점 때문에 난 그 얘기 들었어. 이번에 그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게 공중에서 우주선이 나타나는데 우선은 공중에서 퍽 하고 나타나는데 그 UFO 만드는 거 팀이랑 우리 팀이랑 같은 팀인데 네. 미국 애들인데 근데 그 야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만 백지수표 주셨대. 얼마? 백지수표. 그냥 아, 원하는 대로. 아 근데 물론 이제 백지수표라는 게 뭐, 이제 금액은 제한이 있지만 이제 그 네 마음대로 쓰라고. 하여튼 이건 내 거다 이런 의미다. 무조건 내가 산다. 얼마가 됐든 내가 하겠다. 형 그럼 얼마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쓸 수 있으면. 그거요? 유머니티포 네. 나타나는 거? 이거 쓰는 거. 저는 그거 필요 없는데. 그거 해도 내가 할 데가 없는데. 나 그냥 효자 손님은 되는데 왜? 근데 그 친구도 되게 착한 게 많이는 안 썼더라고. 아 그냥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근데 조금 더 썼겠지. 조금 더 썼지. 써고 썼는데 아 그래도 백지수표 야 그 진짜 나도 쓰고 싶다. 아 근데 갑자기 그거 UFO 공중에서 나타나는 거 하니까 생각났는데 최현우 씨가 그런 걸 한국에 그 뭐지 공중부양. 날라다니는 마술을 도입을 해봤어요. 그건 진짜 엄청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선 볼 수 없는 마술이었는데 최현우가 모으고 모아서 돈 주고 사온 거야. 한국에서 보여주려고. 그것도 카퍼필드 형님이 갖고 있던 거니까 해서 한국에서 풀었나 봐. 잠깐 풀려고 해가지고 한 거야. 근데 그 연습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다 추락해서 여기 헉? 보면 부러졌나? 여기 철사 큰 부상인데요? 아 이거 왜 보여요? 아니 이게 이만큼 큰 부상이야. 여기까지 진짜 와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중전에. 근데 그랬대. 내가 듣기로는 떨어지자마자 맞아. 꽝 떨어졌는데 여기가 뼈가 피가 나고 뼈가 막 하얗게 보이는데 야 장비 괜찮냐? 되게 비싼 거니까. 아니 야 장비는 괜찮아?
아니, 난 괜찮은데? 그게 순서가 바뀐 게 떨어졌다? 어, 어. 떨어졌는데 어. 이제 우리 매니저가 튀어나왔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4m 진짜 크게 떨어졌어. 4m에서 그니까. 추락을 했어. 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처음에. 별로 안 아픈 느낌. 뭐 아픈 줄 몰라. 어, 처음에. 어? 어. 그래서 놀란 느낌. 어, 뭐지? 어. 놀란다?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누워 아 막 스텝도 막 딱 뛰어. 그래서 우리 이제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은 뭐 내가 어 이거 장비 괜찮아 그랬다? 어. 아 지금 장비 걱정할 때냐고 그랬다? 근데 딱 봤는데 여기가 뼈가 보이는 거야. 하얗게. 그러나 그러고 나서 비뚱뚱. 이제 그때 이제 뇌가 인지를 아픈 한 거지. 거구나 그때. 아프 너무 아파? 뼈잖아 이러면서 아, 뼈잖아. 그때부터 아픈 거야. 아 이게 보면은 그리고 기절. 아 기절했어? 어, 기절하고 눈 뜨니까 이제 연대 세븐 했어. 연대 세븐. 데이비드 카퍼필드 씨로부터 뭐 위로 뭐 문자나 뭐 이런 거 왔나? 아니 그 형님이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조심해라.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였는데 나도 지금은 안 하잖냐. 그거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뭐 한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크게 다쳤었어요. 당시에. 아니 그거는 공연 준비하다가 좀 보험 같은 게 있어야겠다. 있나요? 보험이 안 들려요. 안 들어줘요. 위험해서요? 어, 뭐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마술사는 안전장치도 최소화로 해야 돼. 그리고 난 웃긴 게 그거 한 다음에 아 그냥 아예 생명보험 같은 걸 아예 들까 했는데 그게 기사가 크게 돼서 그게 마술사를 고위험군으로 불렸는데 그런 기준이 없었다가 어깨 갑자기 있었나요? 갑자기 생겼어. 그래서 안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스카이다이빙 거기에 고위험군이라서 안 된대. 그래서 한 달에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진짜 그럴 바에 그냥 내가 저축하고 그거 쓰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그냥 하늘 안 뜨고 말지 뭐. 맞아. 그러면은 그 최현우 마술사님 때문에 데이비드 카퍼필드님도 보험료가 올랐나요? 아 그 미국은 상관없죠. 미국은 여기서 맞죠. 여기 와서 이제 보험료 올리셨나요? 저는 그런 마술 보험 안 들어요. 그냥 제 빚 갚을 만큼만 들어놨어요. 제가 혹시 내일 죽어도 우리 가족이 제 빚을 떠안지 않을까. 공식적으로 마술사는 아니네요. 전 마술사 아니에요. 저는 치과에서. 저도 사실 공식적으로 만화가가 아니에요. 만화협회 등록이 안 됐습니다. 걔가 왠지 알아? 나도 마술협회 등록이 안 돼. 다 갔잖아. 어? 아, 놀라지 마세요. 아, 다 갔잖아. 응. 저도 대한치과의사협회. 혹시 의사 회비 안 냈어? 이건 문제인데요? 이건 문제. 아니 면허는 있는데 그 아, 면허는 협회 있어. 활동을 안 해. 그 내가 아까 그룹 활동을 여기 방송하기 전에 내가 야 너. 야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치과 세미나 아, 되게 이 말 많았는데 너 거기 갔다 왔냐 했더니만 자기는 그런데 안 간대. 자기는 게임 뭐 박람회만 갔을 텐데 플레이 엑스포랑 지스타는 가는데 자기는 치과 시덱스는 안 가. 나 너무 웃겨. 시덱스는 안 간다. 최악이에요. 아, 지스타랑 플레이 엑스포는 제가 간 적이 있죠. 그 나비 치과에 그 이번에 금일 원장 선생님 뭐 세미나 관계로 뭐 휴업합니다. 그거 다 갔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게임 세미나. 게임 세미나 아, 가자, 가자. 아니면 뭐 원장님 학문 연구 관계로 오늘 쉽니다. 학문 롤 테크 롤 하러 가시는 거. 롤 아이템 트리 연구 이런 거. 게임 연구. 요즘에 롤 안 하시잖아요. 하세요? 되게 생각나요. 근데 가끔 그 끄고 몇 판 했어요. 그냥 방송 안 키고 한두 판씩 했어요. 저는 그거 안 하다가 네. 계속 안 하니까 생각이 안 났거든요. 다시 키니까 또 재밌더라고. 재밌어요. 저 며칠 전에 한 거 봤어요. 그래서 나 껴가지고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냥 보기만 했어요. 누워서. 이 지금 이 매직방님은 그 치과 업무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그 하나 것도 봐야 되고 하나 그 경기를 보면은 이제 한 3시간, 4시간 되잖아요. 4시간 정도. 그게 3시간, 4시간의 피로가 아니고 한 10시간의 피로예요. 그게. 왜냐면 계속 압축 피로예요. 계속 두드려 맞아요. 채팅창에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 잘한다고 하면 물음표 존나 나오고 지랄로 팀을 바꿀 생각은 없어. 아니 저는 대전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국가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응원하는 거랑 똑같아. 아니 그래도 지금 서울이잖아. 아 근데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는데 일본이랑 하는데 일본이 축구 덜한다고 일본을 응원하진 않는 거랑 똑같아 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서울 사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고향 그런 게 있어. 되게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를 응원해야지. 아니 그런 것 때문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있는데 아니 그런 전혀 아 나는 하나 그런 아, 비즈니스 때문에 하나를 하나 하나 밈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렇게 안 돼요. 아 몰랐어. 네. 근데 어느 순간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이거 관계 조사해야 돼요. 하나 구단하고 이거 형이 뭐 이게 뭐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가? 아, 난 그냥 대전 토박이라 원래 빙그레. 아니 왜 형이 응원하자마자 왜 역대 연패를 시작해? 아 그런 식으로? 어? 날 위해서 연패해 준다는 느낌? 어? 아, 이상해 뭔가. 아니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이 생겼어. 16연패가 말이야 뭐야? 어제 이용규 선수 16 16 클럽 가입했죠? 기아에서 16연패, 한화에서 16연패. 야, 두 팀 16연패. 그거 세계 최초. 최대 연패가 몇 되죠? 18. 18연패? 네, 산미 슈퍼스타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슈퍼스타 감사해요. 아, 이제 두 번 남은 거예요? 두 번 남았어. 타이까지 또. 대박이네. 근데 이게 그 한 번 수렁에 빠지면은 아, 쉽지 않죠. 이게 어떻게 이기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 이제 나는 시구를 했단 말이에요. 어, 맞아. 시구했어요. 찾아보니까 없던데? 그거 안 KBO에서 다 안 보이게 저작권 문제로 다 없앴더라고. 아 내가 한번 최현우 씨가 시구한 거 마술로 한 거 있다 찾아봤는데 보여주려고 없더라고. 맞아 맞아. 유튜브 맞아, 맞아. 공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공이 이제 날아가다 사라져갖고 포수 갔다. 다 잡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걸 했는데 나는 그때 진짜 놀랬어. 왜? 나는 야구를 잘 모르고 예. 이제 야구 경기장도 안 가보고 그래서 이제 던지는 것만 연습을 좀 하고 갔다? 포수가 너무 먼 거. 어, 맞아. 멀어요. 몇 미터지? 18.3. 그치, 그치. 너무 먼 거.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 막 운동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아,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이게 방송에서 볼 땐 되게 짧아 보이는데 이게 너무 멀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걸 어떻게 직선으로 던진다는 얘기지? 이러면서. 아니, 그것도 시속이 그런데,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라면서, 아, 그냥 마술로 던져야겠다. 그래서 없앴어요. 아! 던지기. 좀 뭔가 연습이 더 힘든다. 안 차라리 마술이 아, 편하다. 안 되겠더라고. 매직박 선생님은 가능하세요? 살아있는 거? 불가능해. 이건 되죠. 그게 뭐야? 이거. 야구장에서? 아, 이거. 야구장에서? 공 뱉어? 야구공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건 가능하시죠. 아니, 어쨌든 시구 할 때 나 좀, 아, 야구라는 종목이 굉장히 역시. 아, TV로 보던 것보다 되게 빡세고 다르고. 아, 다르구나. 우리는, 되게 크잖아, 우리는 사실 보니까. 어떤 팬이면 이게 어떤 중계를 보거나 이러면 욕하기 쉽잖아요. 아, 왜 이렇게 못하냐, 막 이러면서. 욕하면 안 되죠. 아니, 뭐 응원해줘야지. 사실 나도 그렇잖아. 실수해도 응원해줘야지. 보셨죠? 보셨어요? 그 하나 응원하실 때? 욕이란 욕을 그냥 입에 달고 사세요 그냥. 다 잘 됐으면 뭐 잘 돼 잘 돼. 어이! 본인만 잘 되지. 형이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나 경기에서 그 이기는 사람 형밖에 없어요. 다 선수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요즘 LG는 어때? LG. LG 좋아요. LG 좋아요. 2승 3등이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역시 시구한 팀은 잘 됐네. 아 맞네. 원래 저... 옛날에 조인성 형 LG의 조인성 형님 계실 조인성 형님이랑 좀 친하고. 임금님. 어? 왜 임금님이? 임금님 몰라요? 임금님. 왜 잉이야? 안경, 인경. 몰라요? 조인성 몰라. 선생님? 몰라. 그 안경 동그라미 써가지고. 나 웃긴 거 얘기해줄게. 내가 그 조인성 형님이랑 이제 친하니까 네. 이제 내 공연 때 이제 보러 왔단 말이야? 이제 보러 오는데 당시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형수님이랑 보러 오는데 내 미녀 조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러시아 분들임. 러시아 분들. 러시아 분들이라고. 러시아 분들이라고 이제 그 러시아 친구한테 야, 내가 이리나. 나 한국말 약간 어설픈데 좀 잘해. 한국에 되게 오래 살았거든. 이리나. 그 야, 오늘 조인성 와 이랬다. 아, 그래서 얘가 눈동을 해줬고 예상된다. 오빠 나 조인성 팬이야. 너무 잘생겼어. 근데 이거 사실은 알고 계셨는데 설명을 안 해주신 거 아니야? 아, 난 놀리려고. 아, 놀리려고. 아, 그냥 조인성이라고만 이름 색자만 말했구나. 조인성 와. 오빠 나 끝나고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될까? 그래서 야, 너 끝나고 바로 퇴근하자 했더만 아니야, 오늘은 끝까지 기다릴게. 한국말을 되게 잘하신다. 나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다. 나 진짜 너무너무 팬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이런 말 투요 이리나. 그래서 걔 이거 되게 많이 따지거든. 아, 지금. 예. 그래서 만났는데 만나고 야, 조인성 형이야 했더니만 사진을 찍는다. 아, 조인성 그 포수 그 야구선수 엄청 커요. 근데 그분 잘생겼어요. 아니 잘생겼는데 조인성은 아니지. 배우를 생각하다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상상하던 얼굴이 있잖아. 그랬더니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진 바로 이거 절친 사진을 찍으면서 오빠 죽여버릴 거야. 오빠 죽여버린다. 그래서 그래서 축하면 좀 말해서 내가 한 번은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야, 원빈 형 왔어. 원빈 형 했더만
됐어. 안 믿어. 근데 야, 진짜였어. 오빠는 거짓말쟁이잖아. 이거 갔어. 네. 근데 가, 뭐 진짜 왔어. 그러면 이제 다 나한테 뭐라 하지. 아. 근데 그거 얘기했잖아 이러면은. 마술사 하시다 보니까 이게 심리 이거가 이게 논리 네. 장난치는 거 좋아하니까. 네. 이번엔 안 믿겠다 싶으면 진짜. 맞아. 쌀보리 같은 거네요. 맞아. 쌀인 것처럼 하는데 보리. 얼마 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얘기하면 얘가 반신반의하면서 좀 기다릴까 말까 고민을 하더라고. 그냥 강동 와서 동원이 왔는데 오늘 이러면은. 어 강동원이랑 친했잖아요. 야 동원이랑 드라마를 했었지. 같이, 드라마를 했었지. 아, 배우 활동도 하셨어요? 아 배우라기보다 이제 카메오 출연들 이렇게 많이 단역? 역할 단역 내 조연까지는 아니지만 단역보단 좀 많은. 뭐 이렇게 마술사 친구로 나오는데 사실 내가 마술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리저리 뭐 했는데 그때 이제 동원이가 한창 진짜 핫할 때였어요. 예. 동원이가 한창 그 우산 있잖아요. 그거 늑대 유혹. 2005년 대박 나고 나서 이제 그게 됐어. 그리고 나서 내 공연에 왔다. 내가 근데 중간에 내가 게스트로 자 강동원 씨입니다. 그래서 강동원을 불렀어. 네. 동원아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 동원이 이렇게 하고 마술 같이 했어. 근데 동원이 이제 하고 이제 커튼콜 인사할 때 사람들 이제 몰릴 수 있으니까 동원이가 먼저 이제 매니저랑 같이 빠져나갔단 말이야. 네. 대기실로 이렇게 오는데 관객들 한 3분의 1이 같이 나가더라고. 아. 내가 인사하는 메인인데 아직 안 끝났는데 내가 인사하는데 내가 인사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다시는 약간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냅둬. 하지 않아. 그럴 땐 매직바 선생님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몰라 내려오자 나는 따라가니까. 근데 그때 우리 저도 나갔었어. 나갔죠. 아무도 안 따라. 김기현 씨랑 같이 갔을 때 아 맞아 나도 이발년 작가님은 되게 부담 없이 불러줬던 거 같아. 내가 소개했었잖아. 그리고 내가 소개했 이발년 씨입니다. 근데 몰라 되게 자신 있게 맞아. 저 사람 좀 잘 모르고 내려가도 아무도 동요가 없어. 아니 젊은 층들은 많이 알지. 아니 이게 당연한 건데 강동원은 강동원 아니었다. 씨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다르다. 반응이었다. 침착맨은 강동원 갑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되게 힘차게 소개하시던데 아 이제 미안한 자 계속해 이만현 작가님이 오겠습니다. 자 잠깐 나오시겠어요? 이만현 막 들고 막 이랬어. 나도 어리둥절 엉덩이 오리궁뎅이 막 실룩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그때 무대 나갔었죠. 갑자기 결론이 그게 됐는데 뭐 결론은 이제 소개해도 위험하지 않은 사람도 그리고 이제 안전한 분들은 위험할 수도 있어. 안전한 분들은 대기실에 따로 불러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 뭐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또 그렇게 되네. 네. 지금 지금 벌써 한 시간을 떠들었어. 한 시간 한 50분. 야 이러고 영상 몇 개 나가는 거야? 그리고 한 개. 아하. 두 개 정도 나가겠죠 마술하신 거. 그리고 14,000명 정도. 14,000명? 14,000명? 그 정도. 이거는 아니구네. 원래는 이 정도 안 봐요. 한 저 개모사 한 4,000명 보거든요. 아하. 이거는 이제 최대 파워. 한 7,8,000명 보고 누구 주호민 작가님이나 게스트 오면 만 명 가까이 보는데. 아 요즘에 안 그래도 한 5,6,000명은 최현우 빨이다. 아니면 내 빨인가? 아 내 방송인데 왜 형이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지. 예, 예. 4,000명이라고요 평소에. 야, 아 너무 겸손하다. 엄청 많이 오시네. 그 뭐 타로 카드 저 사실은 좀 이거 궁금해요? 궁금하거든요. 한번 할 수 계속 타로 카드가 머리에 남아 있는데. 타로 카드 마술을 먼저 보여줘. 마술 조금 할까요? 마술을 하나 일단 보긴 봐야지. 타로 카드가 아니고 타로 카드. 탈옥. 어디 누가 타로 칸 건 아니고. 저 열 받게 하려고 한 거. 일부러 열 받게. 아 정말. 열 받으셨죠 순간.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상한 말 해. 계속. 야골류. 서로 약간 그렇게. 나중에 하나 경기 응원하는 거 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걔는 때리고. 그래서 침착맨님이 야, 이 개청자 새끼들아. 막 욕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 아, 그랬나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늘 근데 비운다. 우리 가청자님들에게 개청자라고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는데. 좀 기억이 안 나요. 비운다는데 오늘 야구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6시쯤에 하니까 부산이니까. 오늘 부산에서 하잖아요. 부산에서. 네. 그거 점쳐줄 부산. 수 있나요? 비 올지. 그거 나 한번 보고 싶은데. 비 올지는 말고. 내가 못 맞추면 올려라 다. 내가 못 맞추면 채우는 같이 하고 올려라. 내가 봤을 때는 오늘 하나 이깁니다. 차로도 안 했는데 하나 이깁니다. 자 채팅창 기다려보죠. 물음표랑 지랄로 야구 모르네 올라옵니다. 하나 경기 자 물음표 많이 올라오죠. 제갈량이라는데요. 제갈량입니다. 클립다 제가 지금. 봤을 때 오늘 하나 아슬아슬하게 이깁니다. 오늘 진짜요? 16연패 탈출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데 이거? 좀 순화해서 하나 안 집니다 어때요? 어? 하나 안 집니다. 아 이깁니다 보다는 우천 취소도 될 수도 있으니까 안 집니다 나을 것 같은데
아 이긴 인자로 갈까요? 이긴 인자로? 아니 안 집니다가 나이가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무승부도 있기 때문에 취소되면 안 지잖아. 아, 오늘 취소하면 5천 취소되면 안 지잖아. 아, 근데 이긴 하나 안, 다, 다시 자 자 오늘 하나 어디 볼까요? 예. 어디 볼까요? 어디 볼까요? 예. 하나는 예.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제가 예언을 하는데 예. 안 집니다. 아 진짜요? 안 져. 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 나 시구도 한 남자야. 나 마구도 던지는 사람이야. 공도 날아가다 사라지는 사람이야. 와. 진짜 오늘 만약에 한우 안 지면 이거 완전 빅이슈다. 어, 그렇죠. 야구 커뮤니티 터진다 이거 최현우. 좋아요. 와. 안 지면 한번 이따가 결과가 곧 나오겠죠. 식빵 형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하나. 오늘 어, 하나? 네 어떻게 만약 경기를 한다면 하나 팬으로서 얘기해. 5천 취소는 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2군 선수가 10명이 올라왔다고 그러거든요. 네. 외인구단? 공포의 외인구단. 이렇게 말씀드리죠. 쉽지 않다.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2군 선수가 올라가고 경험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1군 선수 어떤 선수들이 내려가요? 뭐 송광민, 최진행, 뭐 이성열 이런 선수 다 내려갔어요. 안영명, 장시환 이런 하나의 1군에 자리 잡고 있던 선수를 다 내리고 이성열 선수 4번 타자 아니에요? 네. 내려갔어요. 야구는 잘 모르지만 네, 오늘 안 진다. 아, 한번 잘하는 선수를 내렸어. 오늘 한번, 파이팅이 넘치기 때문에 안 집니다. 믿어볼게요. 안 집니다. 믿어볼게요. 내 생각에는 한화가 최현우가 아무리 마법사지만 한화가 이길 수도 있어. 요즘 한화 폼이 그 정도예요. 마법사도 어쩔 수 없는 한화의 연패 이런 거 들 수도 있어. 한번 보죠. 아, 내보자고요. 내가 네. 이게 주문까지 걸어줬는데 대마법사가 주문까지 걸어줬는데 야 지면은 야 이건 진짜 야 그거는 진짜 거대한 어떤 흐름이죠. 하늘의 흐름. 아니야. 마술사도 막을 수 없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이길 수 있어. 지지 않는. 이긴다고 하면 지지 않는. 지지 않는. 지지 않아요. 지지 않는. 지지 않는다. 하나 그럼 하면은 6시 6시에 반에 시작하죠. 6시 반? 네. 우천 취소되면 뭐 그 전에 뭐 취소되는 거. 부산 분들 혹시 비 오나요, 지금? 부산 비 와요? 저녁에 물어봐야 돼. 지금 한시는 의미 없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지금 제일 아름다운 그림은 경기를 하잖아요. 비가 이제 추적추적 내려요. 그때 이겨? 4회 때 많이 내려서 취소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리그가 밀려서 자, 그럼, 취소가 없어. 4회 끝나지 그럼 내일 5회부터예요. 아, 그래요? 나 궁금한 게 더블 헤더 5회부터. 서스펜디드라고 해서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 아, 옛날에 취소됐거든. 왜냐면 시간을 아껴야 돼. 타이트하게 해야 돼서 그렇게 하고. 자, 만약 그런 상황이야. 4회까지 했는데 이기고 있어. 그럼 이긴 걸로 합시다. 내 말이 맞는 걸로. 아, 멈춰지면. 네, 네, 왜냐면 네. 오늘은 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지지 않은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슬 네. 구질구질해지죠. 네. 슬슬. 옵션이 붙죠, 슬슬. 경우의 수를 다 이제 해야지. 슬슬 옵션이 붙네요. 익숙한 냄새가 났는데, 매직박 선생님 냄새였거든요. 이것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제자야! 그러니까 이런 거 지저분한 것도 알려주세요. 슬슬 옵션이 붙죠. 어, 요거 되게 익숙한 네, 향기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빠져나가야 이 정도는 봐줍시다. 마법사니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군요.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쨌든 마술합시다. 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 이게 된다. 이거 장패드 같은 뭐 마술 장패. 아 이게 비거 아니었어? 비거 아니야. 아 깔아놓은 거구나. 깔아놓은 거. 깔아놓은 거. 이것도 이제 소모품이죠? 뭐 너무 부들부들한데? 저 옆에서 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이건 타로 카드니까 좀 이따 보고 네. 이거는 카드 주고. 아, 야 이거를 어떻게. 옆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조심해요. 이게 옛날에 내가 와서 뭐 매트릭스랑 몇 개 한 적 있는데 중간에 막 카드 들추고 난리. 아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똥맨! 아, 똥맨!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똥맨! 진짜.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똥맨이 붙어있네요. 아, 최악이다. 최악 진짜. 야, 진짜 사람 이렇게 그냥 쓰레기로 만드네. 아니 어떤 아니, 그 내공연 볼 때 어땠어? 그 대극장에서 옆에서 회의했어? 아 그때 진짜 아니, 장난 아니죠. 나오더니 이 형이 계속 저거 어떻게 하고 막 계속 아 뭘 계속 들어와 들어와 하냐고 물어봐 계속 저 취해 형도 저거 할 줄 알아요? 계속 아. 물어봐 나 뭐 트릭은 알지만 하긴 어렵지 이런 느낌 그리고 침착맨 나와서 바로 그랬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매너인입니다. 생각보단 별로네. 가짜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전 개그 욕심 때문에 그래 진짜로 웃기려고 아,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합니다. 진짜 아, 진짜 시짜 고용이야 시짜 고용 시짜 고용 뭘 시짜 고용 예능적 자귀 저 진짜로 계속 칭찬했어
야, 이게 어떻게 아니, 그때 이게 단군이 엄청 칭찬했어. 단군이. 아 제가 또 지금 칭찬했어요. 아니, 단군은 씨 뭐?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 단군 씨 뭐예요? 와, 형 뭐야? 저기 뭐야? 진짜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봤잖아. 맞지? 단군이 진짜 와, 씨. 형 진짜 이거 할 줄 알아. 막 진짜 단군이 너무 너무 리액션 좋아. 생각나. 단군이 진짜 아니, 사진 찍을 때도 제가 리액션 달랐던 거. 단군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귀여웠어. 그리고 그 포토존에 어린애들이 보통 가면 엄마가 찍어 주거든. 그렇게. 단군 자기 혼자 나이 자기 찍어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 맞아 기억나. 아, 이렇게 딱 찍은 사진 있어. 단군. 단군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 나중에 한번 꼭 와 씨발. 아 진짜 막 욕하면서 막 진짜 매 순간순간 너무 재밌어하면서 단군이. 아 단군 귀엽네. 진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더 단군 귀엽네. 귀엽다 진짜. 어 의중이가 그랬어요. 단군 귀여워. 갑자기 오디오가 비니까 되게 이상하다. 아, 이거 한번 뭐. 자, 빼서 저거 부셔야 돼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몰라. 스팸 전화가. 아니 스팸 전화가 오면 받지 말아야지. 드립 써온 거 아니야? 야, 네 선배가 지금 마라톤 한다는데 지금 집중해야지. 아니 아버지가 방송하시는데. 아, 나 진짜 나 지금 백수라서 힘들단 말이야. 집중하라고. 가시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유튜브 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을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편하게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스터 최원입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가볍게 이제 해볼 텐데 오늘 약간 마술을 할 건 아니고. 어? 마술을 할 건 아니고. 예. 아 마술하지. 네, 약간 심리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 예. 이 활동은 어떻게 돼요? 저 A형입니다. A형. 자, 그 저는 안 물어보네요. 아,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아 그리고 저 잘 안 시킬 거야. 아. 왜냐면 이 시키면은 또 이게 짰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아 맞아 나는 아, 아는 사이니까 나는 아는 그치, 사이니까 그치, 뭔가 짰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짜진 않았지만 어. 불필요 뭐 그렇게 짠 게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내가 해주고 저는 아니면 내가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O형입니다. 아 O형 나도 O형이야. O형도 성격이 좋잖아. 이렇게 자 어쨌든 A형 A형도 뭐네 뭐 어쨌든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려드릴 텐데 자 여기다가 제가 오늘 이제 뭔가 마지막에 열어볼 요 봉투에다가 이제 본인을 줄 건데 많은 분들이 막 여기다가 막 뭐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네 화면 밖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사인이나 이제 그림 같은 거를 지금 즉석에서 한번 그려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네네네. 보이게 해도 돼요? 네 보이게 네, 네. 딱, 오늘 하는 거 다 보이게 해도 돼요. 아 오 자기 이말년 그림 그린다. 오 내 그림 그리고 있어. 오 매직 스펠링 모르죠. 아. 엄칫했죠? 웃기다 웃기다. 지까지 쓰고 엄칫했죠. 그래, 하려다가 한글로 쓸까 이렇게. 엄칫했죠? 이거 매직박인데. 아 저 그려주시는 거예요? 매직박 오케이. 어 근데 본인 웹툰보다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늘었어요. 쉬니까 늘었어요. 최종 그 감각을 잃어버렸더니 늘었어요. 최종 결과물을 보세요. 비슷해요 결국. 슬슬 선 덧칠 들어가죠. 와. 근데 그냥 일필 휘지하네요. 그냥 갈겨 쓰네요. 그죠? 잘 그린다. 아 당연히 직업인데. 아니 근데 이말년 검색하면 왜 그림체에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많잖아. 그냥 논리는 그런 거야 여기서 이제 아, 못 그린다 걸로. 그림 못 그린다는 걸로 논리는 거야 여기 아, 무슨 얘기냐 이거 아 저 정도 아니야 야 야 아이씨 저 정도 야 대박이네 야 야 사진이다 사진이야 여기다 사인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 시간도 적을게요 시간. 6월 11일 9월 11일 1시 33분 1시 33분 네 오케이 제 사인 박지성입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써왔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예언이 되겠죠. 요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기다 나중에 이제 볼 거니까 바뀌지 않았다는 네, 바뀌지 않았다는 걸 그림을 그린 거죠. 여기다 이제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걸로 모사가 가능하진 않겠죠 이게. 응? 뭐를? 아 이게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측석에서 절대 이렇게 그림이, 불가능. 그림체가 그렇게 지정. 아 의심 안 해. 벌써 의심을 안 해. 아하 진짜.
의심은 말이 안 되죠. 침착맨이 아니고 의심은 자기가 그린 걸 자기가 의심을 하다. 그러니까 나조차도 의심해. 나도 의심해. 이걸 어떻게 바꿔? 저 아침에 씻을 때마다 거울 보면서 이게 진짜 나일까? 이게 진짜 나일까 항상 그 그러니까. 의심을 합니다. 아, 잘생겼잖아. 잘생겼잖아. A형이고. 네, 잘생겼죠. 오케이,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제부터 심리 게임을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 가볍게 이제 몸을 풀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제부터 이게 주사위가 있어요. 네.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를 요렇게 손 안에 두 손에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두 손에 이렇게 하고 자, 본인이 만약에 4가 마음에 든다. 네. 그러면 요렇게 4를 위로 나중에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4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위로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5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렇게 열 때 나중에 카메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주사위가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나중에 필 때는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주사위를 손바닥에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첫 번째로 날 보세요. 자, 우선은 숫자 1부터 6 중에 어떤 숫자를 올릴지 생각만 하시는 겁니다. 1, 2, 3, 4, 5, 6 생각했어요? 예. 주사위 잡으시고 저는 이렇게 뒤돌아 있을게요. 이렇게. 오. 인방이니까 뭐 완벽하게 보이죠? 해라고? 네. 지금 해요? 지금 해요. 지금. 지금 보여주고 하면 되죠? 아니, 안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아, 예, 마지막에 오픈? 그 네가 보고 원하는 숫자를 했어요? 뭐 왜? 뭐. 아니 아니 한 거 같은데 네, 했어요. 했어요? 네. 자 잠깐만. 근데 지금 둘이 봤어? 아니 난 안 봤어. 얘만 알아. 이미 다 봤다는데? 안 봤어. 안 봤다. 아니 그러면 그러지 말고 패드 치울게요. 이거 또 의심하신 패드도 의심하신 분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보면은. 이렇게 주사위가 있잖아요. 네. 주사위가 있는데 이거를 아예 이렇게 책상 위에 네. 책상 위에 이렇게 두 손으로 네. 두 손으로 올려주세요. 두 손으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숫자를 먹나? 재성이, 안 먹어. 재성이가 내 눈을 가려줘. 아 나도 가리라고? 바꿔도 되죠. 네, 네. 나는 나도 안 보이게. 됐으면 됐다고 얘기해줘.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 네, 올려놨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인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안 본 거죠? 네, 못 봤어요. 이게 진짜 못 맞춰. 아니, 이거는 못 맞추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심리라서. 이거 막 대각선으로 해놓는 거 막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대각선? 대각선? 세우기.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무사지로 세우기. 아니, 무슨 일이야! 아, 진짜 의심하지 맙시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우선은 이런 게 있어요. 보통 한번 바꿔도 돼요? 라고 물어봐서 맞죠. 바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1로 바꿔. 바꿀 때? 바꿀 때. 확률과 심리적으로? 1로 바꿔요. 1이 바꾸면 되지 않는다? 자, 그대로 손펴 볼게요. 그대로 우리 돌아가지 않게 우리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안 피면 안 돼요? 걸려들어? 자, 그대로 본거 완료! 와, 와 1이에요 1. 지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1이죠, 1. 와, 1입니다. 대박. 1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다시 신기하다. 다시 해볼 아이고 이거는 마술이 아니고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고 눈 가려줘요. 우리 나도 이번에, 안 볼게. 혹시 네네. 내가 또 알려줬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됐으면 됐다고 얘기해. 네,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오케이. 사람이나 신기하죠. 왜냐면 두 번째 숫자는요.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연속된 숫자를 하는 성향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를 했으면 그 다음 숫자는 6을 해야지, 그 다음 3을 했으면 그 다음 4를 해야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2일 거 2. 2? 표정 연기 잘하시네요. 와. 자, 그대로 해볼게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심리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봤잖아요. 가볍게 몸 푼다고. 저 안 필래요. 검거! 검거 완료 같은데? 자, 그대로! 슬슬 열받는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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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입니다. 2. 아, 나 소름 돋아. 네, 2예요. 2. 2입니다. 자, 이제 얘기할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짜거나 이런 건 진짜 없잖아요. 예. 네. 우리 진짜 짜고 진짜 없잖아요. 저 짜면 더 연목이 돼요, 쟤는.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어떻게 맞추지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진짜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합시다. 말을 이제 하지 말고. 네. 주사위도 하지 말고. 어? 생각만 해요. 어, 그 숫자를? 근데 숫자를? 맞추실 때 바꾸면 안 되고. 생각한 거 솔직하게 말해야 되고. 나중에 말하는데 꼭 확정된 것만 말해주면 돼. 바꿔도 돼요. 아, 그래요? 자, 자, 알았어. 준비하시고. 이, 지금 맞추진 않을 거예요. 네. 우선 생각하고 정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정했어요? 네. 단순한 사람이네. 좋아요. 자, 이제 어쨌든 간에 머릿속으로 그 숫자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카드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볼 거니까. 뭐, 아니, 확인해 볼 거니까. 아, 나중에. 어, 확인해 볼 거니까. 불편할 뻔했어. 네, 얘기를 해주면 돼요, 나중에. 네. 자, 우선은 제가 카드 한 번 갖고 나왔습니다. 와. 카드입니다. 카드 52장으로 이제부터 카드를 해볼게요. 왜 막 갑자기 말수가 줄었죠? 저 기억력 안 좋아서 계속 생각해요. 아니, 나중에 생각이 안 난다. 바꿔도 상관없어. 어, 그래요? 아, 어. 아니면 그때 정해도 상관없어. 예, 네, 그때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잖아. 아니. 지금의 처음의 생각이 매우 중요해. 아, 저 계속 66666 계속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단순하다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내가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니까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계속 반복을 하니까 내가, 뭐, 네. 우리 바꿔야겠다, 바꿔야겠다. 네, 방금 전에 생각했던 숫자 6이죠? 정말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데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다는 게 난 진짜 신기하다. 근데 오케이. 어떻게 알았어요? 아, 다 저도 좀 할 줄 알아요, 사실. 맞아요. 자, 어쨌든 역시 한화래. 아, 역시 좋아요.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카드 52장으로 가볼게요. 네. 아, 우선은 이거는 뭐 맞춘다기보다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릴 거라서 뭐 특별히 카드에 관련된 건 아니니까 심리에 관련된 거니까 네. 하나만 네, 가져가시면 하나만 네,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네,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불편하시면 스톱을 하셔도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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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하시면 됩니다. 네. 스톱. 네, 좋아요. 자, 카드 잡으시고 그리고 본인만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카드 52장 중에 하나를 갖고 있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여기다 내려놓고 이렇게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멀리서 그림을 그려서 맞춰볼게요. 아, 이거 어떻게 맞추지? 이게 이렇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쓱 빼고 뭐 더 이상 뭐 조작한 게 없는데, 그죠? 지금 덮어 안 보이게 해놨어? 뒤집어놔, 엎어져 있어? 네. 나도 그림 그려야 돼. 봐봐, 이거 뒤집어 있잖아. 아, 그렇게?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맞추는 거지. 아, 맞출 거예요, 제가. 오케이, 다 그렸어요. 자, 놀랍게도 제가 그린 그림은 A 스페이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이시죠, A 스페이드. A 스페이드, 맞아요? 어. 아니야. 다른 거. 아니야. 말을 하지 마. 어, 그래? 아니야. 자, 여러분 아셔야 될게요. 제가 그린 그림은 입체적인 그림입니다. 어? 카드 어? 한 벌이죠. 그러네. 한 벌을 그린 거예요. 제가 이 카드입니까? 이 카드가 에이스피드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아!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네. 어. 아마 제가 이 안에서 나오게 할게요. 어? 와! 본인 뽑은 카드 3 다이아몬드가 맞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세요. 안 보여주면 안 돼요? 맞냐? 와! 와! 아니 이거 그리신 거 아니에요? 어? 3다 붙어있어! 그림입니다. 뭐 좀 가까이서 네네네. 아, 이거 멀구나. 네. 그림입니다. 붙어있어. 어떻게 올라왔는데 3 다이아몬드가 놀랍게도 어떻게 됐지? 그려져 있습니다. 맞죠? 3단도 네. 맞는지. 자, 여기 제가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제 그림이니까. 신기방기. 응. 와우. 기념이 되겠네. 좋아. 자, 이건 이제 두 번째 뭐 우리의 얘긴 거고, 요거는 3다이아몬드는. 와, 개멋있다. 무섭다. 무섭대. 네네네네네.
실시간 CG 실시간 CG. 자 다음 이제 우리 말년 씨를 위해서 제가 재밌다.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거 혹시 요거 이거 아, 그죠? 내가 뭐죠? 이거 뭐라고 하지? 수첩 아니야 그거 같은데 컬러 그지 샘플링 네 컬러 색깔 고르는 거 같아. 네 컬러 샘플링북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네. 보시면은 컬러 샘플이 영어 단어장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컬러 샘플이 이렇게 있어요. 오, 예. 그죠? 막 이렇게 있어요. 네, 네, 이게 막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색 고르는 건가?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드릴 거예요. 이 많은 그거 중에 이렇게 보시면 이 많은 것 중에 드릴 건데 이건 뭐 제가 맞추는 게 아니고 아무 데서나 이제 본인이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시고, 네, 드시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옆으로 이렇게 꺾어서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어. 이해하셨죠? 예. 네, 아무 데서나 이렇게 드시고. 아, 고른 다음에? 네, 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 우리는 안 보여주고요. 네, 여기 이렇게 여기서 아무 데서 시청자도 안 보여주고. 네, 아니 우리 볼 거예요. 다 볼 거예요. 어. 네, 아무거나 아니 이렇게 들고 네. 들고 이렇게 들면 옆으로. 돼요. 아무 데서나 네. 듭니다. 네, 네 들어 높이 들어. 네. 그다음에 옆으로 꺾어. 그렇게 꺾어. 네, 그렇게 하라니. 왼쪽으로. 보여주기 좀 편하게. 자 이렇게 아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 보여줘요. 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다음 컬러는 요거 뭐 보라색 같은 거죠. 예. 네, 보라색 같은 거고 그다음에 거의 막 마지막에 지금 의심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 컬러는 약간 핑크색 같은 거. 예. 네. 되게 좀 다양한 컬러에서 지금 아무 데서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자, 어쨌든 간에 요 지금 뽑은 것만 내가 살려놓고 뽑은 것만 살려놓고 이렇게 합칠게요. 이렇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컬러들 중에서 본인이 지금 정했어요. 그죠? 자, 이게 뭐 페인트집이나 아니면은 뭐 화방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색깔에 관련된 숫자들이 막 있어요. 막 있는데 요게 보시면 이제 넘버가 있죠. C 뭐 4015, 4025, 4035, 4045 이렇게 컬러가 다 있어요. 예. 이 컬러 중에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칠해지는 거 아니야? 고르면 칠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우리의 상상은 뭐 다 이룰 수 있으니까요. 저 이거 아 디자이너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 거? 예. 디자이너 건데 수석인데 지금 이거를 바로 못 맞춘 거예요? 컬러 이거를? 예. 어, 오케이. 왜냐면 안 쓰거든요. 이거 뭐야? 예. 눌러야 돼? 지금 모니터가 잠깐 나가 댓글 창이 나가고 아, 오래 그래가지고 저 귤이요 이거 귤. 귤? 만 이거 4045? 4045 C 이거 마지막 요거 네, 오렌지 요 오렌지입니다. 본인 주사위 숫자 결정 6으로 하실 거예요 바뀔 거예요? 저 바뀌었다고 하고 안 바꿔도 되죠? 그럼 뭐 상관없어요? 바꿀게요. 바꿨어요. 바꿨어요? 네. 얘기해봐요. 5 네. 5 숫자 5에 4045 오렌지. 예. 그 다음에 3 다이아몬드. 예. 자, 이 많은 컬러 중에 이걸 선택을 했고, 예. 그 중에서도 그냥 오렌지를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예. 뜯어볼까요? 봉투? 뭘 뜯어요? 봉투. 와! 자, 봉투 뜯어볼까요? 아, 나, 그, 말도 안 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오렌지 아! 4045.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대볼까요? 손가락을. 아! 마지막 요 4045. 하나 이글 쓰실까요? 네, 하나 이게 하나 색깔에 이 많은 컬러 중에 진짜 이거 막 수백 개 중에 하나 예. 컬러 정한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수백 개 컬러 중에 다이아몬드 3의 숫자는 뭐였죠? 5였나? 5였죠. 예. 야, 이걸로 확률로 와, 치면은 아니 오늘 지금 정한 건데 지금 5 곱하기 이거 뭐 한 수백 개 되니까 하면은 막 수천 개 확률 아~ 한 다이아몬드 52분의 1의 확률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깜짝 놀란 건데? 자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아 천천히 이 안에 뭐 들어있어? 놀랍게도 어 여기 있어. 뭐야 이거 봉투 뭐야? 열어? 봉투가 있습니다. 열어? 네, 봉투.
봉투를 열니다. 자, 봉투를 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를 열면 놀랍게도 이 안에 제, 인스타,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그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 최은우 인스타 네, 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옆집이에요. 네네네. 네네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요? 어? 제 인스타에 올려놨냐? 하루 전에 소름 끼쳐! 하루 전에? 하루 전에 느낌이 와서 아 이말령과 매직박이 있는 이 자리에 이게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인스타 들어갈 수 있죠? 사람들한테 창 보일 수 있나요? 혹시 핸드폰 제 핸드폰 어, 들어가요? 핸드폰 인스타그램이 안 깔려있는데 아 인스타그램 저 안 깔려있어 다 안 깔려있어? 인스타 안 해가지고 자 인스타그램 안 깔려있어? 인스타 혹시 이거 컴퓨터로 화면 띄울 수 있어요? 예예 예. 화면 예, 뭐 지금 띄울 수 있나?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 어저께 올리셨다고요? 예 어제 그 구글 크롬에다 인스타그램 아 말도 안 돼 지금 사람들은 지금 확인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인스타 계정 있는 분은 지금 가봐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가봐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내 보고 있는 분들? 아니 하루 전에 지금 내 해놨다니까 최현우 치 최현우 치시고 인스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 최현우 치고 아 이 아재들 진짜 최현우 인스타를 아무도 안 해? 아, 네, 치고, 최현우 그거 클릭하시면, 정보 나옵니다. 아,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 나옵니다. 이 창을 자, 그러면, 이 창을 지금 인스타그램 때? 보시면, 일단 지금 창을 띄우고. 창 띄울게요. 어, 자, 지금, 와, 어, 사진들 이거. 있죠? 사진들 좀 내려볼게요. 자, 어제 올린, 와, 캠, 네, 어제, 뭐, 그제 올린 사진 중에, 와! 제가, 와! 미쳤어!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있다니까? 네, 그 사진을 보시면, 저 사진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네. 어 클릭을 하시면 로그인이 안 돼! 로그인이 안 돼! 자 이거 아마 확인하신 분들은 아니, 밖에 누가 지금, 해가지고 아, 네, 주시면 네. 안 되나? 아마 그걸. 지금 제 핸드폰 좀 갖다줘요 핸드폰 네. 야 가입을 했어야지 인마! 로그인이 안 돼! 네, 로그인이 안 돼! 가입을 안 해놨어 자 보시면 지금 어 날짜와 시간이 뜹니다 아, 인스타는 언제 올렸는지가 시간이 뜨는데 아 저걸 눌러야 그 많은 것 중에 이 많은 컬러 오렌지 와, 근데 네, 마지막 오렌지에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것과 3 다이아몬드와 숫자 상상 속의 5 상상 속의 5가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13시간 전이라고 네. 막 올라와요 채팅에서 네, 그렇죠. 채팅에서 13시간 전이래 네네 보시면 인스타를 볼게요 인스타를 보시면 캠에 대볼게요 캠에 대보시면 이렇게 보시죠 네 캠에 보시면 저렇게 네, 시간이 네, 시간이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꿔야겠다. 잠시만요. 오. 시간이 나와? 근데 채팅창에 이미 13시간 전이라고 올라왔죠 지금. 네네 그렇게 어,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서 제 와, 오늘 이 마법을 경험하신 분들은 와. 얼른 제 인스타 팔로우. 오. 그다음 유튜브도 들어가셔서 팔로우. 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오는 마지막에 1초 전에 즉석에서 아, 녹화 방송 아닙니다. 녹방이래요 지금. 녹방 아닙니다. 실시간 라이브. 아니 막 그런 것도 있었어. 침착맨 얼마 받았냐? 그런 것도 있었어 지금. 아 바로 팔로우 눌렀다는 분도 많네요. 학생록. 아예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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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녹방이네 아닙니다. 짝짝짝. 짝짝짝. 와 말도 안 돼 소름. 진짜. 좀 소름이다 이건. 어제 올려놓음. 그러면은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올라간 거 뭔가 했겠네. 그냥 뭔가 했겠죠. 그러니까 좋아요를 안 누르시고 그냥 뭐 몇백 개 있었어 아까. 네, 그래서 그냥 안 누르고 그냥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신 거겠죠. 뭐 이게 뭐지 이러면서 다 모르니까 왜냐면 그냥 예언입니다라고 해놨으니까. 근데 그거는 예상 못했죠, 솔직히. 뭘?
인스타를 아무도 안 하고 로그인이 안 될 줄 몰랐지. 아, 나 진짜 그 이거 확인. 나, 나, 야, 씨발, 이거 확인 안 되면 어떡하냐. 나 어제 올리면 돼. 아니, 나는 그냥. 야, 자, 하는 거야. 난 나의 머릿속은 두 사람 다. 인스타를 열어주세요. 와! 둘 다 안 하는. 굉장히 루즈해졌어. 아, 근데, 아, 마지막 가장 급박해야 되는데. 어. 게다가 마, 클릭했는데 로그인. 마법사도 완벽하진 않구나. 아, 마법사도. 아니, 인스타를 안 해. 근데 인스타 하지 않았어? 안 했어. 아, 안 해? 한 번인가 올렸어요. 아, 옛날에. 한 개. 아, 정말. 다 안 하고 나 진짜. 아, 그래서 지금 큰일 날 뻔했네. 다 당황했어 지금. 이게 트위치다. 인스타. 아, 그래도 그게 아. 사진이라도 로그인 안 하고 보여갖고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하나의 글쎄 색깔에다가. 네네. 아, 근데 이게 마술이 정말 저는 여기서 진짜 느꼈어요. 이거 한 방으로 분위기가 완전 달아올랐어. 마술 한번 진짜 너무 지금 다들 뭐 지금 방 다 대박이야. 방 몇 명이에요? 지금 만 4천 명까지 아까. 그럼 어디서 보는 거야? 여기 지금 창이 가려졌어. 사실 저도 모르는데 직박이 형이 알려줬어요. 만 8천 18,000명! 와. 근데 이거 진짜 뜨거워진다. 신기하다. 뜨거워져. 아, 자, 지금 19,000명. 오, 오케이. 뜨거워진다. 오케이. 오늘 2만 명 돌파하나요? 아하.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최고 성적이 어때요? 지금 소름 끼쳐. 목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가장 많이 인방 받다. 이게 최고 신기록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야, 더블 스코어야, 내가. 더블, 야, 오케이. 야, 야, 18,000명인데 하나 18연패 연관 치지 마라. 아, 내가 로또 1등도 맞췄잖아. 로또 1등도 맞췄지만, 로또 1등도 맞추셨어요? 맞췄어요. 네, 그 제 유튜브 들어가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하시고, 로또 1등 맞추는 생중계로 제가 아프리카 본사에서 아프리카 이제 같이 이벤트로 회사에서 이제, 로또 1등을 맞췄죠. 맞췄어. 로또 1등 맞춰갖고 했는데. 회사에서도 전화하고 막. 로또 회사에서 이제 그다음부터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맞춰도 하지 말아라. 어, 약간 그런 느낌. 그냥 이렇게 공개하지 말고 몰래 그냥 본인만 살아. 그냥. 진짜. 그래서 나 진짜로 로또 홈페이지에 내 사과 영상이 한동안 있었다. 어, 유튜브 올렸다니까. 네, 사과했어. 사과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막 그 오해해가지고. 왜냐면 막 로또 마술로 안 보니까. 로또 이거 주작이냐. 아, 진짜 주작이냐. 막 이거 로또가 우리를 다 속이고 있냐. 어떻게 제 1등했냐. 13억 5천원 어떻게 탔냐. 이렇게 하도 내가 생중 하고 그 이제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안녕하세요 마술입니다. 마술은 마술이니까 우리 편하게 즐겨요. 이러면서 네 감사합니다. 로또는 전혀 주작이나 이런 거 없이 공정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말해줬어야 되는데 마법사도 주작이라는 말씀 말하네요. 아 나 진짜 내가 그거 모르다가 유튜브 하면서 네. 이 주작 주작이 아 주작 논란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아 이제 조작이 어색해 난 이제 조작이라는 어감 이상하고 주작이 이제 감겨. 주작 표준어죠 거의. 그래갖고 이제 진짜 좀 사실 이렇게 침착맨이라 해도 침착맨은 나랑 짠 거 없잖아. 아 전 진짜 오리방방이야 아직까지도. 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댓글로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 그러면 다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짰냐. 이건 짰네. 이거는 뭐 짜지 않은 그런 사람 뭐 있는데 아 전 연기 자체를 못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알면은 되게 막 세모입이 돼가지고 좀 이상해지는데 그럼 로또는 그 수령하셨어요? 마술은 마술일 뿐. 마술은 수령했으면 아까 아 그걸 그 하면은 마법사 협회에서 그냥 수령했네 안 했네는 이제 얘기도 안 하려고 노코멘트. 제명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만약에 수령했었다면 아까 공중에서 떨어졌을 때 과연 장비부터 챙겼을까요? 아~ 야 4억짜리 그거 장비는 괜찮아. 아~ 아니 이제 그 고장 나면 또 못 사니까. 아 어차피 또 살 수 있으니까 돈이 있어. 그리고 잘 부자여도 그 100원 아까운 건 알아요. 뭐 아까 어차피 야, 아까운 건. 그래도 야 아무리 부자도 뭐 내가 빌 게이츠도 아닌데 4억은 4억 얼마? 아니, 빌 게이츠도 4억 얼마야? 4억 빌 얼마야. 게이츠도 100만 원 아까운 거 알아요. 그쵸? 아, 아닐 수도 있어. 그 형님 내가 유튜브 구독하는데 진짜 골드 버튼 그냥 뜯어서 골드 땡큐 하고 끊더라. 아 그래? 진짜 아, 깔끔하게 실버 버튼 왔어요? 왔어. 아, 왔는데 이제 뭐 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아 오픈 아직 네, 아. 나도 아직 실물은 못 봤어. 아,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여기 온 김에 이제 광고도 할 겸 이제 오늘 이 마술의 비밀이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에 다 있어요. 아 폭로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그러니까 뭐 하니? 주사위 너 이거 몰라? 몰라. 언제냈어? 넌 돈도 잘 버는데 이런 거 좀. 야, 아니. 야, 선생님, 이거 책을 좀 내. 1년에 한 권씩 내고 있는데. 나 침착맨 책도 하나도 없는데. 아니, 이런 거 좀 사고 그래야지. 아, 슬램덩크 심리야. 슬램덩크. 아, 지금 마술에 내가 이렇게 주사위 숫자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들. 뭐 주사, 아, 진짜 그거야? 주사위 숫자를 약간? 어떻게 알아내는가? 카드를 어떻게 이제 찾아내는가에 대해서 이거 읽는 방법 이런 거지. 거네? 마음 읽는 방법 아까 이런 거. 카드 맞추고 이런 거. 그렇지.
아, 이게 확실히 이거 읽으면은 주사위 같은 거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 알아내는 방법. 어? 뭐 상대방이 심리학적인 거 뭔가 약간 매직 네, 제가 이제 뇌과학이나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걸 접목해서 마술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 굉장히 많죠. 아, 이런 것도 있나요? 혀를 삐죽 내미는 동작은 거짓말이 잘 통한 후에 안도감에서 나오는 행위이다. 설마 그렇게 삐죽 내겠어요, 그냥? 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아, 뭐 살짝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둘리처럼 그러니까 멘탈리스트가 막 눈빛 이렇게 하면 거짓말 그렇죠. 읽는 거 그런 기법들이 그렇죠. 소개된 아, 책이다. 근데 그렇죠. 저도 모르게 타워파이파이브처럼 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주사위 이렇게 덮을 때 맞출 때 약간 응용되는 그런 거.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교보문고에서 이제 파니까 13,800원에 파는데 교보문고 이제 회원이시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죠. 나 백수니까 이제 인세라도 좀. 네. 이거 두 권은 저희 주시는 거예요. 네,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사인하면 안 되는데 왜? 끝나고 회수해야 되는데. 말로는 준다고 한 다음에 아니야. 아, 박아놔야겠다. 매직박 에겐이라고 써주세요. 여기 옆에다 적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적어야 돼. 앞에다 만장 뜯고 남 주니까 여기다 매직박 에겐이라고 소속도에 7COEP 감사합니다. 아, 여기 뒤에 추천사도 있어요. 방송인 전현무, 방송인 네. 노홍철. 이거 직접 받으신 거예요? 응. 현무형이랑도 친하니까. 홍철이랑도 방송 오래 같이 했고. 막 사라지는 거 아니야? 또 한정판이다, 이거. 아, 막 사라질 것 같아. 여러분, 글씨. 혹시 이거 최현우 친필 사인 있는 거 원하시는 분들 내일 당근마켓으로 네. 오시면. 아, 당근마켓으로 나 요즘 당근마켓에 푹 빠져갖고 직거래 맨날 하잖아. 제 이름 지우고. 나 너무 재밌어, 당근마켓. 뭐예요? 아, 벼룩시장 같은 건데 아저씨 동네 주변에 중고 물건 가까운 데 있는 거 바로 가서 집어오고 막 이런 거 핫한 거예요? 당근마켓? 그, 되게 요즘 많이 떴죠. 벼룩시장 뭐 대본하라 이런 거 요즘 그 저 뭐야 뷰스 제일 많이 나올 텐데 쿠팡 다음이 쿠팡이 이겼다고 들었어. 진짜? 뭐 130만 대 뭐 90만인가? 아 정말 제일 많이 턴데? 저 아는데 그냥 모른 척 한 거예요. 아, 저렇게. 근데 나 당근마켓 이제 이게 푹 이게 쓰고 가 이제 가서 이제 판단 말이야. 파는데 이제. 자기 물건들. 근데 뭐 알아본 사람도 있나요? 왜냐면 이게 내가 당근마켓을 그렇게 할 줄 모르고 이게 뭐야 하도 좋다고 하길래 한번 해봤는데 난 직거래 뭐 이런 건 줄 알고 나는 그냥 뭐 아까 쿠팡 같은 건 줄 알았어. 딱 했다? 나 아이디 설정하래. 그래서 그냥 마법사라고 썼지. 마법사라고 썼는데 마법사. 아 그러면 이게 거래할 때 그 아이디 다 보이잖아. 근데 이제 나는 직거래인 줄 알았는데 가끔 계좌번호 달래. 그래서 내 이름 얘기하잖아. 최현은 뭐 어쩌고 그 마법사로 돼 있고 그럼 이제 상대방이 아는구나. 알아. 한 번은 생각을 하겠지 혹시? 근데, 혹시? 네, 보고 이제 많이 뭐 하셔갖고 이제 그래도 뭐 재밌어요. 동네에서 많이 팔아요. 그리고 막 그런 거 한번 해봐요. 스케치북에다가 사인을 해. 최현우 사인. 그래서 최현우 사인 팝니다. 근데 안 팔려. 그걸 안 팔려? 왜 안 팔리지? 근데 안 팔리면 어떡해? 나 상처받으면. 아 상처받으시죠. 이걸 누가 할 수 없지. 돈 벌려면은 그런 위험 감수. 야 마법으로 야 요거 당근마켓 최현우 사인 과연 팔릴 것인가? 1,000원에. 약간 이거 100장만 해도 10만 원인데. 유튜브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100장만 해도 10만 원. 집에서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책 뒤에 이렇게 써 있네요. 많은 것을 나는 훔치고 배웠다. 아니 그렇게 뭐 기분 잡아 아니고 이 사람 진짜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여러 분야의 거장들의 연구와 토론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다. 많은 책에서 나는 훔치고 배웠다 이렇게 이렇게 썼지. 아 근데 악의적으로 훔치고 배웠다만 딱 악의적으로 편집했네요 침착맨님이.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그 마술의 어떤 막 뭐 트릭이나 뭐 이런 거 설명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생활에서 좀 맞아요. 적용시킬 수 있는 맞아요. 심리학이나 네, 뭐 그런 게 많이 들어. 네네네. 그래서 그럼 예를 들면 좀 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뭔가 심리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접근할 방법도 있고 마음을 그렇죠. 아는 방법 그런데 그렇죠. 좀 응용이 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어차피 상관없어. 이 친구들도 아니 무슨 얘기야? 방구석에만 있는 친구들이야. 무슨 얘기야? 이런 19,000명이 되시는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 제 방 가청자분들 모욕하는 무슨 얘기야? 네? 다 필요 없는 분들이야. 다 완전 여자 친구 없어. 있다고 하면 다 거짓말. 와 무슨 얘기야? 방송 잘 되신다고 너무 기구만장하지 가청자분들한테 전 세계 3위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선동대 진짜 아닙니다. 전 세계 3위가 몇 명이야 지금? 3위는 한 명이지. 아니 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시청자가 보통 얼마나 아 그때 저 11,000 몇 명. 아이 뭐 그 야 지금 내가 더 많네. 이 형은 이것 좀 읽어야 돼. 이거 보고 눈치 좀 봐야 돼. 눈치가 이렇게 없어.
아, 여기 18,000명, 19,000명, 11,000명은 내 거 아니야? 응? 11,000명 내 거. 무슨 얘기야? 이거 암송했어요, 암송. 개인 방송에서 여여서 암송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어, 그래서 요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마술을 한다.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니?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니?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요런 거. 제 생각도 네. 알 수 있나요?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 제가 보면서 내 생각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이걸 봐서 나를 아, 그거, 야 그건 너 병원 가야 돼. 제 3자의 객체로 보고. 그건 체불 안 되고 의료인이 진단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거는 되게 힘든 네. 얘기인 거죠. 저거는 의료인이 진단해야 돼. 되게 힘든 얘기. 예. 왜냐면 아까 내가 주사위 할 때 내가 속을 막 읽어보는데 네. 어 굉장히 속이 복잡한 사람이다. 아, 깜짝 놀랐어. 그럴 수 있죠. 너무 복잡해갖고. 아, 이치. 항상 의심하고. 그 열받게 킹받게 한다고 열받는 걸 킹받는다고 하는데 되게 킹받게 하기 서로 지금 챔피언들이에요 둘이. 여기에 신비한 매력의 숫자 3. 베니비디 비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이런 게 있네요. 아 이게 굉장히 이제 뭐 3이라는 숫자를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심리적으로 왜 안정감이 있는지 왜 그거를 많이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최현우 마술사님도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효자손을 들고 하잖아요. 저도 하게 돼. 이 효자손은 왜 이렇게 안정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게 되네. 심리적으로. 네. 이게. 네. 일단 형 이거 왜 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네. 하게 돼. 사람이 이게 심심하니까 네. 뭐 만지작만지작 거리는데 이거만 한 게 없네. 다 효자가 되고 싶어서. 이거 아. 보여주실 거예요? 아 이거 보여주기 전에 어, 이건 뭐요? 어, 이거 보여주기 전에 아니 타로. 아, 오늘 타로점 하나는 물어보지 마. 나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하기 전에 이제 어, 소개할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네. 그 이제 뭐 계속 우리가 이제 마술 이제 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본인 후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배를 이제 소개를 대충 해주면 안 될까? 아 범석이? 어. 범석이 마술 한대요? 어, 범 네. 어, 여기 지금 최현우 마술사님이랑 어. 같이 일하는 전범석 마술사님 있는데 이제 저한테도 후배고 라미네이트는 다른 치과 가서 하신 분 계시거든요. 아 러시아 미녀 아니야. 아, 러시아 미녀 아니야. 러시아 미녀 아니야. 아, 전범석 마술사라고 옛날에 다른 마술대에서 우승도 하고. 맞아, 맞아, 맞아. 어, 범석 항상 그 최현우 씨 공연 가면 그때 우리 같이 인사했었어요. 네. 그 마법사님. 나 마술 준비해온 줄은 몰랐어. 네, 왜냐면 뭐 이만현 씨 너무 팬이고 사실은 이 친구도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아 유튜브. 아, 유튜브는 유튜브는 인정이지. 코로나라서 전부다. 전부다. 야. 아 전범석 마술사. 범석이 마술 오랜만에 보는데.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강. 유튜브는 인정이지. 야 오케이. 의자 갖고 왔구나. 아 괜찮습니다. 네네. 이게 조금 가까이 가서 잘 안 보이더라고. 제가 뒤에 있겠습니다. 좀 뒤로. 내가 아니, 여기 사실 여기. 사실 내가 뒤에 가면 되지 이렇게. 네네. 아. 이렇게 하고. 한 명 관객 필요함? 네 반갑습니다. 관객 필요? 네. 아니, 네 관객 필요합니다. 뒤로 가면 될 것 같아. 범석아, 네. 여기 인방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된대. 어 그럼 인방 스타일 어떻게 돼요? 왔니 이렇게. 왔니? 어. 하이루. 하이루. 이건 너무 옛날 거. 아, 너무 틀린데 하이루. 너무 옛날 사람 아니야? 범석아 하고 나갈 때 휘리릭 하고 나가. 그치? 아 휘리릭. 어 휘리릭 하고 나가야 돼.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전범석 마술사. 네. 아 저는 이제 마술사 전범석이고요. 아 유튜브에서는 이제 난리 범석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 난리. 아 재밌다 난리 범석. 아 난리 법석인데. 네 난리 법석을 아. 이제 난리 범석으로 해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오늘 아 이제 어 침착맨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림을 조금 완성을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어, 그림을 그려서 가까이서요, 네 이렇게 아직 채색을 안 했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괜찮나요? 어 근데 그림 왜 이렇게 잘 훨씬 잘 그려요. 침착맨보다 훨씬 잘 그려요. 감사합니다. 훨씬 잘 그려. 어, 이 그림을 어, 저를 보면서 그 거울 보고 그린 건데 좀 다르게 생겼지만 자 이 그림을 조금 완성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완성을. 네. 자 그리고 제가 일단 확인하기 전에 요거 봉투예요. 네. 물음표라고 써 있죠. 네. 자 요거는 제 예언 봉투입니다. 어 예언 봉투니까 이거는 이제 화면에 나가지 않게 여기에다가 네. 그리고 잘 이 상태로 둘 테니까요. 건들지 않는 거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죠.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에다가 이제 색깔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예.
그림을 완성시켜줄 거예요. 아. 제가 보니까 침착맨 그림이 거의 대부분 채색이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는 채색을 한번 완성해보는 시간.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이 하나의 그림이 좀 색다른 작품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야, 해서. 인스타 주소도 뭐니? 다들 인스타 주소 미리 들어가 있으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스타 맞아요? 인스타 들어가요? 아, 인스타. 그냥 매지션 벤슨. 아, 근데 전범석 쳐도 나올 겁니다. 전범석 쳐도 나올 거예요. 이름이 흔치 않으니까. 네, 이름이 흔치 않아서. 인스타부터 가래. 인스타부터. 매지션 벤슨입니다. 인스타부터. 야, 인스타 다시 들어온다. 네, 네. 벤슨, 벤슨. 검색만 하지 마시고, 벤슨. 팔로우도 좀 해요. 아, 팔로우도 좀 눌러줘요. 네. 팔로우도, 저 지금 1700밖에 안 됩니다. 아, 팔로우 좀 해줘. 네, 팔로우 해주시면, 아,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네. 거꾸로 나오니까, 이걸 제가. 반전하는 게 좋을까요? 아, 뭐 그런 편이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보지 않을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쪽을 볼 테니까 그 아무거나? 네네, 아무거나 하나만 들어주세요. 나도 안 볼게, 나도 안 볼게, 나도 안 볼게. 너 의심하지 마. 나는 봐도 되는데. 들으셨나요? 저 아, 색깔을 하나 골라요? 네, 골랐어요. 아직 안 골랐어요. 채팅창에서 보면 안 되니까. 아, 잠깐만 알려주니까. 다시 넣어주시고요. 네. 네네네.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올려놓고 사람들도 봐야 되니까. 아, 그래 그럼 막 채팅창을 알려줘요. 아, 제가 채팅창을 안 볼 거니까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사람들이 이게 어떤 색을 골랐는지 알아야 어, 되니까. 아, 그래요? 거짓말로 하는데 진내 많아 어차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지 않을 테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요. 뽑아요 아니면? 뽑아요. 아, 네, 뽑아요? 뽑아주시면 됩니다. 뽑았어요? 아, 예. 뽑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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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그걸로 이제 티셔츠를 색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셔츠? 네네. 티셔츠. 아, 이거 그림을? 네네. 그림에서? 그림에 있는 티셔츠에다가 이쁘게 작가답게 이쁘게 색칠을 해 주시면 돼요. 예. 네, 저는 채팅창을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거 뭐야? 펜 이거 긋는 소리 다 자기 티셔츠를 색칠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을? 그림에 있는 아, 야, 네 티셔츠 색칠하는 거 아니래. 야, 그림을 칠해야지. 정말 말씀하기 힘들다. 아, 그거를 바보로 알아요? 아, 나 네 거 네 티셔츠 칠할까 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그 정도는 아니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네. 만약에 색칠을 다 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색칠 다음 펜은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잘 예쁘다. 오, 예뻐. 진짜 예뻐. 아, 다 나중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펜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 주시고요. 네. 그건 저건 넣어요, 테이블에 넣어요. 테이블에 넣어요. 아, 네. 테이블에 넣고. 네. 다른 거? 다른 거를 하나 고민하시고. 네. 뽑았어요. 네, 뽑았어요. 네. 자, 그걸로 이제 아무데나. 자,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멜빵을 한번 칠해 볼까요? 아, 멜빵. 네, 네. 이쁘게 색칠이 되고 있나요? 예. 네, 네, 네. 이쁘게 해야 돼요? 아, 예뻐요. 저도 충분히 되게 멋있어요. 아, 뭐 네. 재생형님이 이쁘다고 하면 마이크로 네. 뭐 센서 있나? 자, 아, 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어허이! 다 하셨나요? 네. 네, 네. 그러면 테이블에 또 놓으시고 다음 펜을 하나 또 신중하게 하나 골라주시고요. 예. 뽑았어요. 뽑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 넥타이를 한번 칠해볼게요. 아, 넥타이? 네네.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어, 했습니다. 다 하셨나요? 예. 자, 그러면 또 신중하게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그걸로 바지를 한번 칠해볼게요. 아, 바지? 네네. 바지. 네, 그림이 예. 괜찮나요? 잘 완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림이? 네네, 좋습니다. 다 칠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칠해야 돼요? 너무, 다 칠해야 되나요? 너무 삼각인데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좀, 네. 딱 바지다 느낄 수 있게 딱 이쁘게 너무 그 색감이 든다라고 느낄 수 있게 수영복처럼 치려면 안 되잖아요. 너무 외설적이잖아요. 삼각 수영복이잖아요. 수영복이 왜 외설적이에요? 아, 이상해. 왜 수영복이 이상한 사람이야? 큰 팬티를 치려고 했어.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선택해 주시고 네, 남은 거 하나 남은 하나 남은 거죠? 마지막인데? 자, 그럼 양말을 칠해주면 됩니다. 양말. 아, 양말. 예. 네네. 오, 했습니다. 다 했네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뒤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보고 계셨어요? 아, 제가 어떤 걸 책을 선택하는지 몰라야 되니까. 아, 몰라야 되니까. 네네. 제가 어떤 색을 신기하니까. 그래야 신기하죠. 나중에. 예를 들어 제가 빨간색으로 거기 그려주세요 하면 안 신기한 거잖아요. 네. 지금 원하는 대로 이제 색을 선택을 해주셔서. 채팅창을 또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니까. 제가 채팅창을 네. 보고 아 어떻게 그렸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했는지 모르는 거니까. 아. 아, 여기 시청자분들도. 네, 같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티셔츠는 초록색. 그 다음에 넥타이는 노란색, 그 다음에 멜빵은 주황색, 그 다음에 바지는 빨간색,
그다음에 양말은 파란색. 예. 아주 완벽한 그림이 탄생을 했어요. 예. 이쁘죠. 예. 그다음에 제가 예언이 있다고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이제부터 이 예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건든 적 없죠? 그땐대로 테이블 위에 있고. 이 안에 들어있다고? 네네. 와! 이 그림과 똑같은 게 들어있을 겁니다. 대박!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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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대로 지달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침착맨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봉투 안에서 유튜브 주사 좀 알려달래. 유튜브 그냥 난리범석 치면 나옵니다. 고르는 것 같아요. 아니, 고르는 거 아니에요? 네? 네네. 나 다 있는데. 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아~ 초록색. 아, 아 같이 비교. 아, 근데 오래 걸려요 뽑힌데. 아, 그러면 이 안에 막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골라서 꺼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종이를 아예 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도 있네. 아무것도 없고. 자, 아, 여기도 있네. 정확하게. 아, 뭐야, 이게 다 똑같아! 색깔이. 아, 미쳤다, 이거. 어? 그림이 다. 야, 미쳤다. 똑같습니다. 야! 와! 아, 이거. 원 쿠션이 더 있었네. 자, 이게 이것도 겹쳐져 있네. 다 똑같은 그림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침착맨이 그릴 줄 알고 있었어요. 이 색깔을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이 색깔을 선택해서 바지를 그리고 멜빵을 그리고 넥타이를 그리고 티셔츠를 색칠할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 상태로 여기서 아 말도 안 돼. 입고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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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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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바지까지. 아! 진짜. 어, 멜파. 아! 파란 양말. 오 노! 아, 미친. 아! 오 노! 초록색, 초록색 넥타이, 초록색 티셔츠, 빨간색 반바지. 그다음에 파란색 양말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되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신기한데 너무 더럽대요. 신기한데 더럽대. 유튜브 신고한대. 유튜브 신호하고 같은 거를. 이러면 신고당하나. 유튜브 신호하고 같은 거를. 색깔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죠? 아, 정확한 근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또 달아오르네. 더럽게 신기하네. 아, 더럽게 신기하네. 아, 더럽게 신기하네. 아주 더럽게 신기하다. 와우. 오, 전범석 마술사.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요. 난리범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뭐, 스마트, 뭐, 그 있잖아요. 웨어러블, 뭐, 그 해가지고, 막, 색, 막, 이렇게, 뭐, 띡띡띡 하면 막 바뀌고. 입고 와, 입고 왔잖아. 아, 근데 계속 본다, 아니. 아니요. 야, 그냥 설정하네, 지적하네. 존나 어차피요! 존나 어차피 옆에서 보면. 아, 그니까 이게 그 마감이. 손 대려고 하다 더러워서 손 떼죠. 아니, 마감. 방금 만지려고 하다가 손 뺐죠? 이렇게 하려고 하다. 아이, 이때. 아니, 형님. 아니, 더러워서가 아니고 만지면은. 풀릴 것 같아. 다 풀려서 나체가 될까봐. 촉촉하리야, 촉촉하리. 마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 보니까 이게 막 그 뭐. 첨단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첨단 전혀 아니야. 와, 아니,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네. 최현우 마술사님 공연에 가시면 항상 같이 무대에서 네네, 도와주시고 네네. 또 제자고 네. 또 제자 중에서도 또 수상을 한 몇 안 되는 친구이기도 하고 마술 잘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친구도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공연이 다 없구나. 아, 공연이가 없구나. 그래서 이런 옷 입고 있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좀 한번 눌러주세요. 아, 구독 좋아요. 진짜 열받는 거는 이거 팔 만드실 수 있었는데 팔 안 만들 일부러 더 더럽게 했어. 더 더럽게 하려고 일부러 했어. 자, 전범성 마술사. 네, 라미네이트는 다른 치과에서 했어요. 아, 저하고 네. 상담한 다음에 형님 다른 데 가서 할게. 딴 데 가서 했어. 딴 데 가서 했어. 그럼 안 되지. 아니 나만은 아니 은결이도 딴 데서 하고 어디 된 거야. 아니 그때 딴 데. 아 그래 치료는 꼬박꼬박 가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거는 자주 오고 이제 라미네이트 같은 거 목도는 딴 데 가서 하시고 전범성 마술사. 진짜 지독하다 그죠. 아니 꼭 가겠습니다. 아니야 농담이고 있는 사람 상담 해주고 했었어. 자 이것도 기념이니까. 직접 그려준 거에다가 제가 사인을 하나 받아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아 뭐 또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아까 고를 때 좀
잘못됐나 싶었는데 대박이네. 여기다 네네 여기다가요? 네, 그걸 사인해 주시고 그럼 저는 이 예언 그림에다가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제 사인을 아 뭐 또 막 아 뭐 있을 것 같아. 아 무서워 나 이제. 그죠? 어, 근데 그림을 야 요 그림은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두고요. 자, 이 그림은 제가 선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보실 수도 있어요. 침착맨 사인 판다. 얼마 팔릴까? 이거 얼마 팔릴까? 궁금하네. 안 팔릴 것 같아. 자, 그러면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빚이요? 아, 아, 네네. 아, 빚이요? 네네. 진짜 막 이거 바뀌는 건가? 바뀔까 봐 무서워서. 네. 아, 고맙습니다. 잘 간직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효자손 하나 당당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효자손 하나 가져가. 아, 효자손.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일, 내일 바뀔 것 같아. 무서워. 저주 받은 뭐 그런 것 같아. 신이 많아. 아, 고맙습니다. 아, 재밌다. 이거 다 이게 이거 좀 재밌는 저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챙겨 주세요. 주섬 주섬. 근데 옷이 막 그 그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초벌 그런 막 핀으로 대충 찔러놓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야. 되게 지금 시청자 수 몇 명이야? 2만 명 넘었나? 아, 2만 명 아니야. 18,500 정도? 아 아까 아마 지금 다 끌어모은 걸 거야. 트위치 한 거 거의 2만 명. 아 범석이가 옷을 벗어서 500 빠졌나 보다. 아 옷을 안 벗고 예언만 했어야지. 그렇지. 아 아까 19,000 찍었대요. 네. 19,000. 여러분 이제 아 또 미녀가 또 나올 타이밍이 있으니까 이제 2만 네 2만 혹시 미녀 나오면 네 2만 나온대. 네. 저 머리가 멍하고 계속 지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이거 그 뭐지? 뭐야? 인스타? 인스타에 아니 이거 들어온 거? 더러운 거? 아니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한 거? 아 어떻게 내 책을 읽어. 내 책 내 책에 다 비법이 있어. 여기 색깔을 왜 선택하는가 이런 것도 다. 근데 이미 입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돼요? 그거를 조종하는 거죠. 마음속을. 어 타로 이거 패드 필요함? 의심이 많네. 여기 조종인데 괜찮아. 이래서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내 하늘 이제 안 한대. 물이야? 커피. 아~ 근데 거의 물임. 아 거의 물임? 응. 아 이거 비싼 건데. 이 비싼 거야. 아, 제가 줄게요. 이거 커피. 아 드릴게요. 아 선생님 저 줄 수 있어요 이제. 야 이게 얼마인 줄 알고. 이거 500만 원이에요. 제가 어저께 봤거든요. 말려드릴게. 이거 얼마인 줄 알고. 말려드릴게. 말려드린다.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여러분. 아 나 드린다고만 했습니다. 말려드린다고. 아, 여러분 이게 말이죠. 아 추해. 이게 만세계 재미난 게요. 이거 네. 패드가. 이게 컬렉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장인이 만든 거라서 이게 굉장히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일본에 가서 내가 직접 산 거야. 그 장인 만나. 어 일본 냄새 좀 나. 어쩐지. 너무 냄새 좀 나. 일본 냄새 좀 나. 진짜로. 이 시국에 아니야 이 시국에 내가 산 거 아니고 옛날에 10년 전에 사. 10년 전에. 10년 전에 샀어. 10년 전에 오해하지 마세요. 10년 전에. 수시 냄새 나. 예. 이 시국에 안 샀어. 이 시국에 안 샀어. 수시 냄새 왜 나요? 수시 냄새. 왜 그러는 거야? 사시미 냄새인가?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이제 본격 마법의 시간 마법 타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유튜브 아 또 어디 가는 거야? 추운 거 같아 갖고 좀 내리는. 진짜 이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방송할 때 잘못 가르쳤어요. 아니 저를 혼내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리모컨을 써야지. 오케이. 아 그 이제 오케이 가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유튜브 또 시작 좀 아 이거 이거 또 하나 마법 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재밌다. 매직 타로 마법 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마술은 아니고 이제 타로 혹시 타로 좀 본 적 있으세요? 저 옛날에 한 번 봤는데 아내 때문에 봤죠. 예. 그래서 갔는데 막상 가니까 막 물어봐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갔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없는데 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 싶은 거 없으니까 뭐 하나 뭐 운세 봐줄게 하고 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세요. 아 진짜 되게 그분이 좀 싫었겠다. 아니 그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왜냐면 타로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네.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보는 경우는 여자친구나 아내가
같이 보자. 라고 같이 해서 따라가는 끌려와서 같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로를 제가 한 이제 알렉산더 매직 마구리 처음에 얘기했던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 난 너무 신기한 게 마술 이렇게 카드만 딱 끝났어. 그럼 남자분들 계속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여자분들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혹시 카드 점은 못 보냐. 뭐 이런 얘기 항상 하셔갖고 내가 그리고 여자분들은 참 타로 점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래갖고 내가 그때부터 스무 살 때부터 공부를 해갖고 지금까지 이제 하죠. 그래서 한 이것도 되게 오래됐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사 겸 점쟁이시죠. 그죠. 네, 마법사 겸.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해주는 건데 하나는 예언 못하겠어. 하나는 안 돼? 나 미리 얘기하는데 하나는 내가 예언을 못한다. 하나는 워낙 복잡한 팀이니까. 하나는 예언을 못하니까 나의 타로에 하나는 묻지 마라. 하나는 묻지 마라. 하나는 치외 법권이다. 하지만 나는 예언을 했다 이미. 하나는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했다. 자, 그리고 조건부가 뭐 4회차, 5회차에서 비가 오는데 이기는 경우면 그것도 인정을 해달라. 네. 네. 우선 얘기를 했다 이거지. 난 로또도 맞추지만 하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네. 그렇다. 로또보다 힘들다. 야, 그래도 오늘 만약에 16연패를 탈출을 하면 내 오늘 이 발언이 내가 완전 성지순례 되는 거죠. 완전 성지순례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맨날 이제 기대하지 마요. 기대가 스트레스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14연패 탈출했으니까 하나 그렇게 만만한 팀 아닙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어림도 없지. 제 생각에는 기대가 스트레스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가 지금 16연패인 이유는 뭘까? 16경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17경기를 하면 몇 연패일까? 오늘 쉽지는 않을 거예요. 2군 선수들 16연패 1승 할 수 있죠. 네, 1승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12연패부터 한 얘기예요. 12번 줬는데 한 번 못 이길까요? 계속 지고 있어요. 그게 약간 도박이랑 같아요. 왜냐면 도박하는 사람은 돈을 계속 잃는 이 도박사의 오류. 심리적인 이유는 그치.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야구 경기가 사실상 승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 이기거나 지거나 5대 5거든. 맞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갖고 굉장히 하나는 좀 도박이다. 하나는 좀 도박이다. 어렵다. 강원랜드보다 승률이 높지만 계속 패를 하고 있다. 로또보다 어렵다. 네네네네네. 뭐 그렇게 하죠. 네네네. 뭐 그렇게 뭐 그 뭐죠? 그 테니스 잘 치는 사람? 나달? 경연? 나달하고 테니스 백판 쳐 가지고 백판 다칠 거 아니야. 야 이거 너무 웃기다. 한화 랜드래. 한화 랜드.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화 랜드. 한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한화 랜드는 아니야. 아니 네. 한화 랜드에서 이길 수도 있는 거지. 이길 수 오늘, 있어요. 오늘 도박을 딸 수도 있는 거지. 네. 이따 6시 반에 매직박 채널에서 KBO 중계 같이 볼게. 나 이제 경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 이제 토토도 막 거시잖아 다들 많이.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한화에 걸었는데 대박이 나는 거네요, 그럼? 막 승률이 근데 이제 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 10만 원이에요. 일주일인가 한 달. 그런데 되게 그래도 많죠. 높은 거 아니에요? 높을 수 높은 있죠. 거 아니에요? 확률이. 근데 우리 팀만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맞춰야 돼. 팀도 맞추고 그래서 당첨돼. 그래서 그 만약에 막 크게 걸 수 있었으면은 그 하나 팬들 다 망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만 원 걸었어. 그럼 짐이잖아? 그럼 2만 원 걸어. 두 배씩 가다가 16까지 갈 줄은 모르고 전재산 다 넣어. 2회 16승. 아니 내가 그 토토를 한번 예언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스포츠 토토 같은 거. 스포츠 토토 같은 거. 그럼 뭐 이제 10만 원만 걸고 이제 예언을 마술을 할까라고 재밌겠다. 했는데 내가 사실 경기를 잘 몰라서 경기를 잘 몰라갖고 이거 좀 쉽지 않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또도 그렇게 그 난리가 났는데 토토까지 했다가 실제로 거는 사람들이 또 막 있기 때문에 과몰입해 과몰입. 그래서 이제 그 로또보다 위험할 것 같더라고. 다들 토토는 말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토토 사과 영상 또 찍어야 될 수도 있어. 토토 홈페이지에 또 내 얼굴 나올 수 있으니까. 칼 맞는데 토토는 칼 맞는데 토토는 칼 맞아요 형님. 강철 복대 하고 다녀야 돼. 방검복. 토토는 좀 위험하니까 이제 토토 진짜 안 되네. 그래서 경마를 해볼까. 그것도 위험해. 경마가 더 위험한 거 그냥 하지 마. 아킬레스건 꼭꼭 싸매고 다녀야 돼. 위험해요. 아킬레스건 롱부츠 신고 다녀야 돼. 아니 근데 그냥 예언해서 내가 맞추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로또 예언을 걸었어.
내가 이제 10만 구독자 이벤트로 롯데위원회 하겠다고 내가 했는데 10만 명 되면? 10만 명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오잖아. 그래갖고 준비되기 전에 그래갖고 근데 코로나가 터져갖고 코로나가 터져갖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이제 하면 이제 한다. 유튜브에 하는 겁니까? 라이브로 강남역이나 홍대나 좀 큰 데서 사람들 모아놓고 실시간으로 예언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 이번에 내가 이제 알았는데, 저번에 내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내가 진짜 이제 구입을 해서 문제였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구입을 안 하고 번호만 이렇게 얘기만 해주려고. 미리? 아니, 그럼 미리 해야 하는 미리 거구나. 예언하면 또 혼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고 나서 공개. 그러니까 예언 해놓고 바로 해놓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여줘. 발표하자마자. 안 그러면은 만약 미리 보여주면 미리 사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안 돼. 나만 미리. 내가 인스타 나만. 나만 전화로. 돈 잘 벌잖아. 왜 그래? 돈 잘 벌잖아. 아저. 추잡 싫어 진짜. 숙박가 몇 갠데. 아 나 진짜 인간 혐오 걸릴 것 같아. 아니 심지어 재수 씨도 능력 있는데. 아 그만해. 아 정말. 아니, 근데 그거를 있는 사람이 더해. 사람 많은 라이브로 할 거예요? 밖에, 네. 야외에서.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좀 믿어준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 스튜디오에서 하면 좀 혹시 또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하면은 좀 약간 또 이렇게 있고 사실 뭐 이렇게 하도 이렇게 막 예측을 또 하시고 막 이건 뭐 어떻게 했겠지 막 하도 이렇게 하는데 라이브로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최현우 실검 올랐어요? 와 지금 올랐다. 뭐 얼핏 본 거. 최현우 리얼 실검이. 어떻게 리얼 실검이야? 왜 여기서 이제 보면서 한 번씩 트위치 실검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네이버 같은 거. 꼭 이럴 때는 실검을 안 써. 안 써야 될 때 쓰고. 네이버 실검에 네이버 얘기하지 않나? 트위치가 이렇게 영향력이 높아요? 아 이게 실검은 아 정말? 아 네이버 진짜야? 아 근데 그 트위치를 그렇게 많이 봐? 건데, 근데 최근 지금 2만 명 넘었나? 19,000명. 아니요. 아~ 최근 TV나 뭐 그 최근님이나 뭐 남수님 방송에 나가셨을 때 다 그때 안 올랐어요. 실검은 안 올랐어. 아 그때 너무 많았나 보다. 아 인스타 때문에 그래. 인스타 때문에. 아 인스타 때문에 아까 확인하려고. 없는데? 야 없는데? 왜 우리를 실시간. 아, 실시간. 마술로 없앤 거 아니야? 아닌데. 없는데? 19일 있대. 19일. 저게 맞을 거야. 아 그래? 17일 있대. 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니, 근데 나 이게 설정이 40대로 돼 있어서 하는 것 같아. 설정이 설정이 40대로 돼 있어. 아 설정이 40대로 돼 있어. 20대 1이래. 20대 12. 아 20대. 네, 20대. 이거 올려봐. 40대는 인스타 없어. 뒤집어. 이게 40대. 20대. 이거 인스타 이거 많이 해야겠다. 왜냐면 검색을 하게 되네. 20대 없는데? 30대 아니야 30대? 나 떨어졌나봐. 순간 올라갔나. 19일 20대 22 막 왔다갔다 하나봐. 갔다 간다. 올라갔네. 자 여러분 지금 검색하세요. 네이버 빨리 검색하세요. 한번 올려보자. 근데 아니 지금은 안되지. 왜? 아까는 꺼졌을 때 인스타 보려고 인스타 때문에 맛을 맞네 인스타 최현우에서 인스타 누르려고 확인하려고 그 맛을 많이 하세요. 우리 19,000명이 의심 많으니까 19,000명이 인스타 진짜 예언이 되어있나. 아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이제 여기 쌓였습니다. 지금은 아 엔터 순위가 또 다르대요 또. 아, 또 20대 19위. 20대 19위라는데 엔터가 20대 17위. 높아야 돼? 약간 엔터 관심도 높으면 최현우 엔터 관심도가 높게 빅데이터가 설정돼 있으면 최현우가 11위. 아, 이거 좀 다 달라. 이게 또 그렇구나. 옛날에는 막 다 그냥 맞아, 똑같이 나왔는데. 18위 있네. 최현우. 있네. 아, 깜짝이야. 여기 20대. 야, 캡처해. 몰라요, 이 형. 할 줄. 야, 이 캡처는 알거든. 찾아서 해줄게. 캡처 알지? 오케이. 10대 15위. 캡처. 아, 내절해. 그만해요! 아니, 내가 계속 들고 있다가 순위 제일 높을 때 딱 꼭지에서 딱 해줄게.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이 방송 보시면 이제 밖에서 알아서 우리 이제 팀들이 해주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이제 좀 해줘! 캡처 해줘요. 안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거. 딴 거 보고 계셨다. 딴 거 보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어떻게 딴 거 하셨나? 다 각자 일하시면서. 아무튼 난 뭐 캡처 좀 해줘. 네, 그래서. 됐어요.
15에서 18위 사이에 다 있어. 야, 트위치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도 대단하다. 근데 아니 이게 만 몇천 명이 순간 검색을 때리니까 인스타 마술이 이게 인스타 또 다 한 번씩 이게 있네. 눌러보고. 가치가 있네. 아. 비즈니스 사람 많을 때 인스타를 인스타 팔로우도 해 주시고 팔로우도 해 주시고 지금 해 주신 분들 제가 선정해서 나중에 뭐 로또 번호 알려 드릴 때 뭐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네. 좋으면 두세 개 알려 드릴 수 있어요. 아, 두세 개만. 아, 나머지 사시고. 예, 두세 개. 투수의 위력이라고. 예, 예. 투수들이 네. 화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빨리 지금 DM을 봐. 나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알아? 가끔 인스타 DM이 진짜 많이 와. 네. 이게 뭐가 있냐면 알려주세요. 찝어주세요. 로또 번호. 아. 선생님. 제발 지금 진짜 사정, 어렵습니다. 자기 상황 설명. 나 근데 진지하게 나도, 진지하게. 진지하게. 나도 근데 나도 알려줘요. 나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아. 나도 어렵거든. 공연이 다. 선생님.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번호 알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많겠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아. 아니 하루에도 몇 개씩 와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지금 많이 줄어. 아니 못 읽어요. 사실 못 읽. 너무 많. 몇백 개씩 와갖고 나 사실 DM을 잘 진짜 이렇게 서로 팔로우 된 사람 아니면 잘 못 봐. 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와. 네.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답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케이 선생님, 오케이 선생님. 하나만 다섯 개만 이제 점점 줄어들어. 뒤를 해. 오케이 선생님. 네 개만 줄어들어 점점. 아.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사실 이게 왜 또 그랬냐면 오케이 네 왜냐면 내 공연을 보신 예. 팬분이 계시는데 예. 그 알지 않은 그 신문에도 났는데 예. 그분이 내가 꿈에 나왔대. 아. 그래서 로또 번호를 알려줘서 예. 꿈에서. 그걸 샀어? 그래서 당첨됐어. 진짜로? 진짜로. 1위로? 아니 그게 되게 웃긴 얘기야. 내가 꿈에서 번호를 6개를 불러줬대. 네. 번호를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6개를 보내줬는데 이분이 일어났는데 원래 로또를 사시는 분이 아니야 또. 보통 뭐 여자분인데 사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상한데? 이래갖고 사본 거구나. 토요일 직전에 이게 로또인가? 그래갖고 이제 로또를 샀는데 번호 하나가 생각이 아리까리 하더래. 예. 여섯 개 중에. 아,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해서 다른 번호를 샀대 하나를. 아. 그래서 2등이 됐어. 나머지는 다 맞았고.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일어나자마자 적은 거 보니까 1등이었던 거야. 아, 하나 틀렸어. 근데 토요일 직전에서 못 잘못 샀어. 그거 가져갔으면은 1등인데. 근데 그 사실 그렇게 다 맞추려면 45개를 다 사야 되는 거야. 다 샀어야지. 다 사면 되는데. 그렇지. 그럼 하나 맞는데. 그래갖고 아 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됐어. 그래갖고 와 됐다 하고 이제 뭐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나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 오빠 덕분에 공연 보고 내가 네.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로또가 해서 이게 뽑혔다. 너무 예. 감사하다. 이렇게 했어? 예. 6개월 뒤. 어떻게 또 내가 꿈에서 나왔대. 그리고 그래서 번호를 불러줬는데 번호 하나를 안 불러줬대. 그건 결제해야 돼. 그래갖고 또 샀어. 아 뭘 결제해야 돼요 뭘? 2등 또 됐어. 2등이 또 됐어. 2등이 또 됐어. 그래갖고 대박이네. 대박이야. 그래갖고 계속 되는 거야. 2등을 그럼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그래서 그분 신문에 날 정도 신문에 날 뭐 인증도 했어. 그래갖고 두 번 했어. 그래갖고 오빠 덕분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 팬인데 원래 팬이랑은 이제 다른 팬분들도 서운할 수 있으니까 예. 내가 팔로우 안 하거든. 인스타 팔로우하고 DM을 보냈어. 예. 누구야? 꿈꾸면 예. 나도 좀 알려줘. 예상할 때 나도 알려달라고. 아 예지몽 있네 그분이. 나도 그러니까. 좀 알려줘. 야 니가 마법사다. 야 니가 자 꿈에서 다섯 개 알려줘도 네 개 알려줘도 알려줘라. 해라. 나머지 다 조합해서 사겠다. 다 사면 되잖아. 일일일일일 다 사면 되니까 좀 알려줘라. 야 나도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왜 안 알려주냐 이래갖고 알려줘잉. 어떻게 2등을 두 번 하지. 심지어 그분은 돈도 되게 잘 버는 분이야. 돈도 되게 잘 버는 분인데 그래갖고 내가 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어떻게 두 번이나 당첨되지 그래갖고 대박이야. 와 너무 웃기네. 콩등을 콩번했어. 콩등을 콩번. 그게 뭐야? 홍진호 알아요? 2등만 하니까 2위가 콩이야. 그래서 그분 1등 야 내가 봤을 때 1등 한번 하고 와 그럼 다시
어, 해갖고 내가 번호를 그때는 내가 알려 받아가지고 내가 또 한번 아, 그거 나와야 마술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거 나와야 그거 나와야 그 사람이 알려줘야 다음날 하나만 때려 맞춰서 그 마술 로또 맞추기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안 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좀 대중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꿈꿔야 한다. 이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제 인스타 가셔갖고 아니면 제 유튜브 가셔서 구독이나 팔로우를 하시면 나를 자주 보면 내가 혹시 모르는 아 꿈에 알려줄 수 있으니까 나타나서 내가 번호 나는 모르지만 꿈에 나타나고 번호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진짜로 네, 지금 여기 만 구천 한 2만 명 가까우신 분이 오늘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진짜로 그게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감이 와 번호 알려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당첨되신 분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DM 보내. 그러면은 기다리다 지치신 분은 또 DM을 보내서 또 찝어달라고. 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 지금 19,000명 있죠. 제가 옛날에 유튜브 400명 정도일 때 여기 왔어요. 한 7,000명이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 홍보를 했지 유튜브. 좀 여기 7,000명인데. 좀 눌러달라. 그래서 오늘 1,000명만 넘기고 싶다. 600명만 쌓고 싶다. 120명 늘었나? 120명? 7,000명 중에. 그래서 안 늘어. 그거 아무리 짓거려도 얘네 안 가, 개청자들 안 가. 귀찮아. 아니지. 가청자님들한테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김성모 작가님은 딱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때 10,000명. 아, 근데 김성모 작가님, 아, 그 최현우 씨도 될 수 있겠다. 왜냐면 그 또 기본 바탕이 있잖아. 김성모 작가님. 근성이다. 이런 게 또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 나는 안 해줬어 얘네가 7,000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다 만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찍는 거지. 한 사람만 하는 거구나. 찍어달라고 해서 찍는 게 아니고. 아이씨. 그때는 아, 그래도 이렇게 잘 될지 몰랐나 보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항상 질문. 옛날에 그 있죠 기술 시간에 뭐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 할 만한 가치가 yes, 있는가? No, 그거? Yes, no. 아 웃겨. 아, 그거예요. 그래서 안 늘긴 해서 저는 안 늘었는데 오늘 늘 수 있죠. 내 집 박을 아는가? No. 유튜브 야. 재밌는가? 너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제 뭐 다들 이제 구독 해주시면 감사드린다. 진짜 재밌는 거 많고 진짜 뭐 심리학이나 뭐 얘가 로또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또 로또 나중에 1등 어, 라이브로 이제 사실 코로나가 좀 끝나면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그때 또 다 같이 유튜브 라이브로 하나요? 아니면 유튜브, 아직 생각을 그때 아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트위치 다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다가 그 내구를 해보니까 중간에 끊기는 사고가 나면 서버 불안해지. 진짜 큰일 나서 몇 개를 다 동시에 트위치 제 채널에서 하는 건 어때요? 제가 아니야 내 계정으로 해갖고 아, 내가 나도 해보려고 해서 다 올려서 이제 좀 하려고 송출권 팔아요. 까비 트위치 쪽 지독하네. 그 하나 주지. 아 근데 트위치 나도 해보고 싶다. 이거 매력 있네. 네. 그리고 약간 이게 대륙 쪽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야. 댓글들이 조금 달라. 조금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 다르죠. 다른 것 같아. 만약 약간 대륙 쪽은 조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것도 많았고 좀 약간 말들이 좀 험한 느낌들이 더 많아서 좀 당황한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순한 것 같아. 근데 뭐 그거는 뭐 인터넷 방송은 기본적으로 좀 막 다 험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어그 좀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또 오신 가청자분들은 되게 매너 채팅 해주시고 하니까 좀 그렇게도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인방은 다 거기서 온 거야. 찐따 감성. 뭐 아무튼 그렇대. 아무튼 네네네. 빨리 2만 명 조금만 한 몇백 명만 하면 200명 넘을 텐데. 네네. 근데 트위치는 다 끌어 모은 걸 거야. 저 정도면. 아프리카는 3만 명. 우리 제목을 좀 바꿔볼까? 아 제목을. 로또 번호 알려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로또 번호 알려줘. 마술사 최현우? 마술사 최현우? 로또 번호 알려줘. 저는 괜찮은데 로또 번호 알려줘. 감당하실 수 있어요. 해보자. 그 로또가 직장인들의 꿈이잖아. 그 이 방송 그 지금 점심시간 끝나고 직장인들도 어제 보실 수 있어. 마술사 최현우 로또 번호 왈 로또 번호 예언 하고 가로치고 러시아 미녀 등장 대기 중. 그거 써야 돼. 러시아 미녀 등장 대기 중. 그거 필요하다. 그거 뒤에 것 때문에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러시아 미녀 등장 대기 중. 가보자.
마술사 최현우가 로또 번호 알려줘. 어, 맞아 맞아. 근데 사실 뭐 거짓말은 아니지. 왜냐면 나중에 라이브로 알려주고. 라이브로 나중에 알려준다. 로시아 미녀도 나중에. 지금이라고는 안 했다. 아, 지금이라고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고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뭐. 아, 어그로 쩐다. 나도 이 이생에 와서 많이 배웠어. 유튜브에서. 아, 썸네일이 중요하더라. 썸네일이 무조건. 썸네일하고 제목. 제목 배웠네. 아, 썸네일이 무조건. 그게 배웠네요. 안 하면은 이게 안 보시더라고. 안 보시더라고.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침착맨님도 야 하나 기사 떴다는데? 무슨 기사 떴어? 하나가 뭐 아 오늘 뭐 예언하신 거 예언 봤나? 기사가 떴어? 아 이거는 좀 큰일 났는데 이긴 지지 않는다고 해버렸는데 야 확인해봐. 질 텐데. 무슨 얘기야? 지면 욕은 이쪽으로 가시면 하면 됩니다. 아니, 인스타 알려주세요. 야 인스타 기사가 떴다고 야 확인해봐. 조졌다. 빨리 인터넷 빨리 들어가봐. 조졌다 이거는. 아 커지네. 기사 검색은 할 줄 알지? 응. 와 나 진짜 오, 하나. 뭐야? 그 모바일 그 아니. 이거 치는 거 있죠. 이거 천지인 쓰는 사람. 아 진짜 내내 사람. 그럼 뭐 써 요즘? 아까 자판으로 하잖아요. 천지인으로 쓰시네. 뉴스 떴어 뉴스. 최신순으로 가면 되잖아. 네, 최신순. 어 옆에요. 지진은. 야야야야 지진은 안 할 것. 야 큰일 났어. 야 이거 예언하면 어떡해. 아 이거 기사화하면 좀 그런데. 야 이거 야 왜냐면 이... 하나 질 거거든요. 저는 진다고 하겠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마술사인지. 아 야, 큰일 났네. 이거 기사가 났네 이거. 누가 더 뛰어난 야, 씨. 예언가인지 오늘 매직박스 기사나 내 질 거 같다고. 우리 내가 봤을 땐 기자님이 이거 보시다가, 보시다가. 아 많이 이거 침착맨님하고 하면 기사가 많이 추가로 이것도 있어요. 정작 두 당사자가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아 결국 확인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 이글스 경기 하나 팬이신가? 지진을 아닌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모두를 놀라게 지진이 않는다고 하니까 모두 놀라지. 질 텐데. 아하. 모두들 진다고 알고 있는데 지진이 않는다고. 기사가 아니고 방송 감상문이잖아. 일기잖아 일기. 요즘 야구장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아하. 무관중 무관중. 무관중이죠. 나 부산 거기 앞에 사직구장에서 하는 거죠? 사직구장 앞에 막으라고? 앞에 가서 뭐 뭔가 좀 술을 써야겠다. 기우제를 지내던가. 아하. 지금 다 바로 부산을 가든가 해야지 지금. 어, 기자 양반 글 내려. 큰일 났네. 야 큰일 났네. 기자 양반 글 내려. 야 이거 큰일 났네. 아 근데 하나기 때문에 진짜 만에 하나 물론 이제 맞추실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야, 진짜. 틀려도 문제가 없어요. 야. 왠지 알아요? 야, 왜요? 최현우도 막지 못한 하나의 옆에 이렇게 기사 내면 오히려 더 이슈돼. 야 잠깐. 아, 최현우 한 단 더 하신다 하신다. 아, 한 단 시작됐다. 진짜 하신다. 시작됐어. 어? 좋은 카드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해도 돼요? 나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하면 뭔 의미야 이게? 뭐 인디언식 기우제? 하나라. 저 살짝 봤는데 막 뭐 이렇게 뭐 뾰족뾰족 뭐 있었는데. 하나.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요? 괜찮을. 근데 뭐 이게 내가 야구를 잘 몰라서 설명 못 하는데. 야구를 진짜 모르긴 모르거든. 네. 약간 뭔가 도와주는 거? 뭔가 네. 구원? 뭔가 구원. 그런 게 있어? 구원. 구원? 뭔가 정우람? 그 정우람이다. 어떤 사람? 정우람이 선발이야. 사람 이름? 어떤 하는 게 사람이 네.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어? 우선은 나와서 네. 아 도와주는 카드였나요 방금? 네, 되게 갑자기 이렇게 김성근 감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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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람 씨가 누구예요? 정우람 씨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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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테랑 투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신정락이다. 뭐, 도와준다. 신정락이야. 신정락 붙는 거죠? 롯데요. 롯데. 아. 롯데 한번 볼까? 롯데 망해라 롯데. 이거 콘트라베이스 롯데 이거 커피 저 안 먹었습니다. 아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저 롯데 거라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기면 먹을게요. 아 이거 내가 나 모르는 타로 모르는 내가 봐도 불길해. 뭐냐면은 저 봤는데 축제처럼 사람들이 막 결혼식장 같이 막 이렇게 있고 화기애애 지금 그림이. 야 이거 야 큰일 났는데. 축제라. 연패라 축제일까 이겨서 축제일까 알기 어려운데. 우선은 축제인가요? 우선 보자고요. 우선은 네네 조심스러운 얘기니까 어쨌든 예. 한 말이 있고 기사가 돼갖고 이게 물릴 수 없네. 그러니까 이게 물릴 수 없지만 이게 수습은 지금 가능해. 하나니까 하나니까 수습은 야, 가능해. 수가 없어. 지금 마법사님이 하면서 최현우도 목지 포장을 계속 차는데 할 게 없어. 아 하다 끝났어. 아니 최현우도 막지 못한 하나의 연패 이것도 기사 깔끔해요. 아 왜냐면
어떻게 내가 아니, 아니 내가 깔끔해. 봐도 최연우도 못 막았다 하는 게, 하는 게 깔끔해. 이게 딱 좋은 카드야. 좋아. 어, 깔끔하죠. 이거 이렇게 하면 빌드업 괜찮잖아. 어, 최연우가 지지 않는다. 진다. 최연우도 막지 못한 한화의 연패. 이거 기사 빌드업 좋아요. 요걸로 갑시다. 요걸로. 좋아. 근데 여기 또 롯데 팬분들도 계시니까. 롯데 팬도 계세요. 축제면 좋은 거죠. 롯데 팬에게는 또 축제일 수 있고. 나는 이제 나는 이제 LG 시구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시구를 한 팀 계속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응원을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네. 그것도 있나? 우선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나요? 네. 오늘 매직박 선생님이 기분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떨지. 저는 기분 항상 좋아요. 뭐 나쁠 게 없죠. 기분. 항상 좋죠. 방송하고 하면 항상 즐겁고. 근데 하나가 지면은 돈 되니까 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기분이 어떨지가 그냥 궁금해요. 뭐 나는 아하. 화내거나 이제 그런 건 없어요. 보통. 아하. 만약에 좋게 나왔는데 네. 하나가 졌다. 이중적인 사람. 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항상 뭐 팽이척하지만 수금 쪽으로 하는 건 아니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응원하는 거 아닌가. 난 아니야. 그걸 밝히고 싶은 거야. 저는 항상 즐거운 마음. 하나를 응원하는. 우울하네. 우울해. 아 우울한 거 나왔어요? 우울하게 나왔어. 아 우울하게 나왔어? 우울하게 나왔어. 진성 팬이구나 그러면. 왜 우울할까? 저서 우울할까? 진서 우울할까? 이겨서 우울한 거 아니야? 이겨서 우울할까? 왜냐하면 연패가 끊기면은 그죠? 뭔가 시청자가 빠진다 그죠? 이런 느낌. 어디까지 지나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야. 항상 우울하다. 항상 이겨도 너무 좋고 야, 지면 좀 섭섭하고. 그런 우울하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 이기면 진짜 대박이다. 그죠? 아무튼 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또 예언은 쉽습니다만 하나 예언은 진짜 어렵다. 어렵다.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는 그만큼 어렵다. 여기서 내가 이제 사실 뭐 롯데가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기사가 안 됐을 것이다. 아 그렇죠. 그건 맞아요. 아 그거는 네. 그거는 그냥 그게 당연한 소리라고 있어. 최연은 뭐야? 당연히 그리고 이제 아빠는 남자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거라서 그거는 기사가 안 돼요. 아빠는 남자야. 세계 시청자 3위 심창민님 달성. 오 정말 지금 매직빵님에 이어서 저도 달성을 했네요. 세계 3위 네. 하신 적 없었나요? 네. 선배님. 아 제가 선배인가요? 세계 3위 선배님. 아 도대체 1위 2위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외국 엄청 막 대회가 있을 수도 있고. 아 게임. 막 크게 막 보면 막 한 20만 명도 막 보기도 하고. 그럼 내가 이제 마술로는 마술게 보여준 걸로는 내가 1위인 거잖아 지금. 그렇죠. 피치에서 처음 기록 깬 거니까 2만 명이 돌파가 됐고 한 거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또 썰 또 풀 게 있나 우리? 또 혹시 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거나 한 궁금한 거 질문 한번 던져봐요. 네. 아 그럼 이걸로 확인이세요? 네. 아니 요거는 이제 둘 이제 점을 볼 건데 뭐 틈틈이 사실, 이런 거 하려고 사실 한 거고. 이제 기대가 안 되는 게 둘이 남자라서 남자들은 네. 이제 사실 타로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많이 사실 나 관심 없어 타로는. 그냥 이제 방송 분량 뽑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거. 유튜브에 타로 한다고 해서 그거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왜요? 아 그냥 나는 내가 재미없어서 마술하라고 했어. 근데 많이 봐. 근데 많이 뭐 많이 봐. 이게 막 맞추고 한 게 좀 연예인들 이슈가 된 게 많이 있어. 또 맞추시고 해갖고 다 많이 많이 보시던데. 저 화장실. 제드래곤 네. 썰 풀 수 있나요?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아니 뭐. 저희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있는 뭐 대클라이언트 시작 아 그냥 왜냐면 삼성 행사를 한 거죠 신년회 송년회 이럴 때 한 적 있는 거죠 뭐 많이 했죠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이제 또 뭐 뭐 재계 행사나 이럴 때 있을 때 또 어때 그 이 시국에 굳이라고 뭐 하니까 이 시국에 그죠 이 시국 다음에 이제 다음에 다 지금 제 썰들이 조금 이제 위험했다 위험한 썰이 좀 위험한 썰들이라서 쳐내고 청와대 그 경호원 썰 너무 재밌으세요 그런 거 위주로 좀 하고 그런 거 말고 또 그냥 무난한 거 한번 저 또 나온다 저거 냉면 아니 저거 뭐야 저 이은결이랑 누가 마술 더 잘하나 아예 뭐 각자 잘하는데 나는 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각자 분야가 달라요. 사실 뭐 발라드냐 댄스냐 이런 것처럼. 그렇지. 이게 사실 누가 노래 더 잘해요? 임창정이랑 누구랑 누가 노래 더 잘해요? 대중 예술이기 때문에. 기사날 수도 있대요. 아, 이건 기사내지 마. 이건 기사내지 마. 이게 그렇기 서로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팩트는 얘기한 거야. 어쨌든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영역에 있어서 다른 느낌들이 있고 사실 그렇게 다른 영역들의 느낌들이 있어야 사실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꼭
누가 1위냐 그거를 누가 2위냐 정하려고 그래. 아, 정하려고. 지으려고. 그게 예 그거는 이제 예술이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태진아 송대왕급이라고 다들. 그죠. 뭐 그런 다른 거지. 네네네. 각자 그래서 거장인 거지. 그런 거는 이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뭐 봐주시면 되겠다. 제 마술 실력은 어떠냐고 한 매직박보단 잘하나요 이런 것 좀 올라오는데. 치과는 괜찮아요. 치과는 진짜 괜찮다. 치과는 괜찮은데 잘 모르겠어. 마술은 아주 네, 마술은 내가 이제 유튜브 가끔 보면서 실수하는 것도 봤는데 진짜 최악이더라고 그냥. 진짜. 네, 마술은 뭐 저는 이제 아마추어로 올리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 프로로서는 이제 아닌데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마술을 올렸으면 이제 세미 프로인 거죠 사실은. 그런다기보다 그냥 저는 치과로 너무 유튜브가 잘 풀리면 나중에 너무 치과로 계속 해야 될까 봐 일부러 좀 섞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캐릭터화 하려고. 야구도 올리나 유튜브? 야구는 그 KBO 저작권 때문에 아마 못 올릴 텐데 뭐 리액션 하는 장면 같은 것만 편집을 해볼까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KBO가 요즘에 다 저작권 때문에 다 내 시구도 사라져갖고. 네. 못 찾겠더라고. 아쉬워. 그게 한 400만. 500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예 없앤 건 아니고 비공개로 해가지고 어떻게 또 잘 되면 또 다시 나중에 또 될 나올 수도 않을까 있죠.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침착맨님은 뭐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혹시 마법사님한테요? 네. 오늘 팬티 뭐예요? 오펜무? 네. 팬티 색깔. 오늘 팬티 무슨 색? 아 맞춰봐요. 본인 맞출 수 있을 거야 근데. 정렬의 레드? 좋아요. 타로로 한번 볼 수 있나? 아니 팬티는 오펜문은 안 되고 오펜문은 안 되고. 네. 자 어쨌든간에 이제 마법 타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우선은 이제 타로라는 건 이제 혹시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 이 두 분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한 6개월이나 3개월, 1년 요 사이에 좀 짧은 시간 안에 질문이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먼 미래부터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했는데 이게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가까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세세할수록 좋아요. 응? 세세한 질문이 세세한 질문이서 타로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알려준다 라는 거죠. 네네.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뭐 주식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안 해요 주식. 주식 하시나요? 저도 안 해요. 아 오케이. 많이 말아 먹어가지고 못하고. 오늘 아침에 착용한 팬티는 무슨 색깔?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아니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진짜 마술이 아니니까 이거는 진짜 자신의 고민 진실해야 돼. 오펜만 안 돼. 안 돼. 자 가볼게요. 섞어볼게요. 네, 섞습니다. 아, 자 질문부터. 아, 질문부터? 질문할 게 있을까? 잔악대? 활약 또는 욕먹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제가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그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출전하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1등 할 수 있을까요? 잘해요? 못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하고 섞여서 팀으로 섞여서 5대 5로 하는 거라서 5대 5. 아, 같은 팀원이 잘하면 본인이 하는 팀. 게 아니고 20명이 내 팀으로 서로 싸우는 거. 팀은 정해져 있고. 네. 지금 아니요. 팀은 드래프트. 다음 주 월요일 날 정해요. 드래프트. 내가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맞아요. 오케이 섞어볼까요? 그게 이번 달 말에 이제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팀원들 버스를 잘 탈 수 있을까? 얻어서 우승할 수 있을까? 우승까지 해야 돼? 아, 그러니까 그 내 팀 중에 내 팀이 1등, 나가요. 1등. 잘 될 것인가? 그러니까 두 번 이기면 돼요. 내 팀 나가니까. 롤인 거죠 그게? 롤. 그뭐 저기 뭐 브론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룰인가? 예 브론즈예요. 브론즈면 진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언. 나 그 얘기 들었는데 브론즈랑은 상종도 하지 말라고? 아이언. 브론즈 밑에가 아이언이야. 아이언 쇠 그다음에 동 실버. 아 정말.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지나가다가 이제 봤어요. 근데 혹시 티어가 뭐예요? 근데 아이언이라면 해도 돼요. 브론즈면 브론즈면 화내면 안 돼. 아이언은 화내면 안 돼. 아, 그 정도야. 죄송합니다. 티 하면 사과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그 정도. 네, 이 정도. 아니 티치 하면서 게임은 안 하나? 해요. 근데 그렇게 못해? 근데 이제 대회 땐 잘해. 티어는 등급은 낮은데 막상 단기전에 들어가면 활약하는 스타일. 아니 잘하는 사람을 우리 편을 뽑으면 또 잘하니까. 아, 또 그렇게 운빨이구나 그냥 팀원은. 그렇죠. 자 가볼까요? 이거 저도 간절하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진짜 진실해야 돼. 진실하지 않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한 장만. 한 장만.
이거. 어, 좋은 건가 보다. 긴장된다. 꼴찌 안 하면 다행일 것 같아. 어? 팀원 운이 좋을 수 있을까? 꼴찌 아니면 다행. 악마예요, 악마. 꼴찌, 안 좋은 거는? 꼴찌 아니면 다행일 것 같고. 더 대불. 그러네. 그냥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마음 비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침착맨이 악마가 된다. 악마? 나머지 네 명의 팀원에게 침착맨이 악마가 된다. 아니 뭐야? 너 악마 같은 놈아, 너 때문에 졌어. 마음 편하게 하세요. 마음 편하게. 아니 여기 막 많이 인간들인데 걔네보다 악마가 센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불길하고 나쁜 거잖아, 그죠? 부정적인 거. 그냥 망했어. 거의 최악의 카드인가요? 이게 몇 장이죠? 총몇 장이죠? 내 팀이 하는 거죠 지금. 네 팀. 3등 하면 3등하면 뭐 박수 쳐요. 그러니까 우리 팀의 악마가 3등하면 박수 치세요. 그러니까 우리 팀의 악마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악마일 수도 있고. 아니야, 그냥 안 될 거야. 아 그냥 단호해. 그러면 안 된대요. 제가 만약에 악마라면 좋은 카드 아니에요? 왜? 내가 악마니까, 그러니까 속성에 맞으니까. 야, 타로는 그렇게 해. 뭐 입맛에는 안 돼. 아예 안 돼. 뭐라고 해석해도 안 되는 카드. 그냥 망했어. 근데 악마를 뽑았지? 망했어. 다들 원딜로 따연이 확정이라고. 본인이 폭탄이 될 수도 있어 지금 보니까. 따연이 원딜에 침착맨 서포트. 근데 제가 폭탄이 될 확률이 같다.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티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내가 봤을 땐 본인 때문에 망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라. 마음의 준비해라. 뭐 이런 저도 한번 해봐도 되나요? 네네네. 아, 나도 정치 준비를 해놔야 돼. 왜 정치를 해? 그러니까 이제 나 때문에 진 게 아니라고 나때문에 말싸움해야 돼. 그게 메인이에요. 사실. 방어적인 그 설계를 해놔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그걸로 물어볼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침착맨님이랑 저랑 개그맨 김기열 씨랑 철면수심이 으깨기 리그라고 게임, 그것도 게임에 카드 게임 같은 거. 이건 개인전. 그거 개인전 네 명이 하거든요. 으깨기? 으깨기, 으깨버린다. 서로 으깨버린다고 해서 하스스톤 전장 게임 대회를 하는데 그것도 게임이요? 네. 게임. 근데 이건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팀이 아니고. 네 명이 싸울 건데 1등을 하면 그래픽 카드를 줘요. 2등은 키보드. 그러니까 1등이나 2등을 할 수 있는지. 아,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케이, 자, 오케이. 뽑아요? 어. 요거. 악마다 이거. 요거. 악마야. 그러니까 상을 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팀이 거. 몇 팀이에요? 네 명. 아, 그것도 똑같이 네 팀. 개인전. 아, 개인전. 이건 개인전이야. 팀이 아니야. 우울하다 너. 뭐야? 우울해.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와. 비가 와. 아, 하나로 할 걸. 그러면 비 와서 우천 치서라 오는 안 좋은 건데. 아, 하나로 할 걸. 아하, 아, 우울한 비가 오네. 우울하고 본인 그냥 잘 마음의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게 나와? 장작 가지고 왔는데 비 와가지고 장작이 다 젖었어. 누가 게임을 잘 못하는구나. 잘 못해. 아, 다 그냥. 아, 이거 좀 있나 봐, 이거. 아, 우울해, 우울해. 악마가 더 나빠요, 이게 나빠요? 장작이 나빠요? 악마가 최악이지. 얘는 한 3등 할 거야, 본인 4등. 악마라면. 이게 우울한 거는 뭐 한 3등 하는 거. 악마는 최악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폭산이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아, 다 받아내실 수 있겠어요? 요즘 멘탈도 안 좋은데. 침착맨 때문에 졌다. 이거 잔학 때는 엄청 올라올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도 방송이 되는 거지. 좀 방송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게임을 하면 둘 다. 둘 다. 결과 확인이 돼요. 결과 알려줄게. 알려줘. 얼마만큼 맞았는지. 정확도를 한번 알게. 근데 내가 봤을 때 둘이 지금 막 제대로 좀 이렇게 간절한 소원들도 아니고 게임 뭐 이런 것들은. 아니요,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지진이 언제 나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재앙이 언제 터지는지. 정치 준비를 한다. 대비를 해야죠. 그대로 앉아서 보통은 게임 연습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핑계댈 거리, 정치 거리만 나보다 더 네가 더 못했거든 이거 준비하려고. 아,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같은 스트리머를 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력을 연습해서 욕마해서 성장을 해야 뭐 그렇게 그런 한다. 뜻이다. 그렇지. 뭐 이런 거죠. 그죠. 정치도 유비 무한이죠. 대비는 해둬야죠. 근데 악마도 착한 악마도 있지 않나요? 그만해. 아, 그만해. 그만해. 나쁜 악마만 있는 건 아니야. 아, 그만해. 꼴등 한다니까. 선입견 아니야? 꼴등 안 하면 전화해. 형 꼴등 안 했어요, 이렇게. 아니, 타이의 대모험에서 대망, 아니, 마왕 그 누구야, 걔. 해저든가? 뭐 있어요. 걔 나중에 되게 착한 편 되는데. 그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과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월요일 화요일이죠. 6월 마지막 주 잔학 때. 네. 확인하면 되겠네요. 재밌다. 이게 미래를 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 슬픈 거구나. 슬프다. 그러니까 미래를 계속 알고 있는 그 어떤 좀 신기 있는 사람은 인생이 좀 불행할 것 같아요. 그죠? 맞아 맞아. 아니 나 사실 그 재성이랑 컨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여기서 그냥 찍을까? 이거 찍어서 자르면 되지 않을까? 뭔데? 카드 있어 카드? 안 갖고 이거? 카드 빨리 나가서 빌려 와요. 빌려. 그거 갖고 만들 이거 하는데 또 뭐 그 저기 뭐 하실 거 있어요? 야 찍는 김에 그냥 다 같이 찍어버리게 그냥. 뭐 마술사들이 하는 축제로구나 또. 아니 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 제가 마술을 이제 하면서 가장 학부모님들한테 진짜 학부모님들한테도 DM을 너무 많이 받아. 네. 로또 아니면 학부모님인데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마술사 아니, 시켜도 될까요? 우리 아들이 마술에 미쳐 있다. 네. 우리 딸이 마술에 미쳐 있는데 마술을 해도 되느냐 하도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드리지. 네. 지금은 이제 학업에 집중하고 20살까지는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취미로 우선 시켜라.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유튜브 콘텐츠로 이제 내가 준비하는 게 마술사가 아닌데 마술을 취미나 부업으로 해도 사는 사람들을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친구가 재능이 없어. 아니. 이 친구도 있고. 별의별 직업 되게 많아. 아까 얘기했던 마술 하다가. 왜냐면 우리나라 마술 시장이 막 아주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설정이. 대부분은 이제 자기 생업을 찾아가죠. 저처럼. 되게 많아. 하거나. 되게 다양하고. 막 한의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너무 많죠. 뭐 경찰도 있고, 생선 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카드회사, 현대카드회사 다니시는 분들. 현대카드회사 다니시는 분들.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 찾아가서 이제 잠깐 소개하는 이제 방송을 이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마술을 못하는데요. 응? 마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술해야지. 뭐 할 건데? 타로. 자 일단 하나 보내줘. 자 잠깐만. 타로 또 볼 거 있어요 우선? 타로. 아 이거 접어야 되니까 접기 전에. 뭐가 있지?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그 막 리그 그 이번에 대회 또 하나 뭐 물어보고 싶은데? 대회 또 뭐야? 아 그 잔학 때? 응. 뭐 그 관련해 가지고. 결과 나온 거 아니야? 뭐 더 물어봐야 돼? 1등 팀 뭐 이런 거 누군지 뭐 물어볼까? 아니 그거 물어봐요 그러면. 그 원딜이 어떤 느낌의 사람이 파트너가 될지. 아 그거 말고 이거 어때요? 제 머리 이거. 탈모? 네. 탈모 호전이 탈모 될까요? 좋다. 3개월 안에 호전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탈모 좀 의학의 영역 아닌가? 오케이. 자 섞어봐요. 탈모 가겠습니다. 최초의 고민. 탈모가 좀 호전이 될까? 호전이 될까? 탈모가 얘네들 머리 좀 심었나? 제가 약을 먹기 시작한 게 약 먹어 이제 지금? 한 2주에서 한 3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먹어? 근데 더 빠지고 있어. 예? 왜? 그냥 진짜 많이 빠져. 탈모 안 하려고. 탈모 안 하려고. 오케이. 근데 이게 더 빠지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호전이 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해. 오케이. 그래서 탈모 같은 건 없죠. 좀 유전자가 젊은 것 같아. 나는 근데 외모도 안 담배를 안 하니까. 야 이게 머리가 빠지니까 결국 나도 술 담배 안 하는데. 담배는 피워요. 나도 술 담배 안 하는데. 근데 담배도 그렇게 많이 안 피워요. 이게 유전자가 사기래. 탈모가 진행되니까 카드한테 기대네.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왔네. 인간이 나약해. 이 지경까지 왔어. 카드한테 기대. 노력을 해야지. 아 너무 웃기다. 어떻게든 타로에서라도 좋은 대답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너무 웃기다. 이거에다가 나는 희망을 걸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가볼게요. 아 제 머리카락이 그 앞으로 그쪽 좀 머리 갈라진 데 좀 메꿔주시면 안 돼요? 그쪽 방금 만지다 좀 갈라져갖고. 아, 왼쪽 예 네, 그쪽 거기가 휑해. 거기가 좀 나아질지 한번 여기가 좀 그 호전이 될지. 이거 딱 보이는 거 좋다. 아까 좀 꼬아가지고 하니까 좀 안 나온 것 같아. 악마 안 나오겠지? 어두워. 숭숭 비었는데요? 어두워. 숭숭 비었는데? 어둡다. 왜 숭숭 비었지?
어두워. 나인 오브 디스크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카드가 있는데 이제 이게 보시면 이 이제 타로에 있어서 상징이 달이 어떠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이제 갇혀 있다. 네, 갇혀 있다라고 하는데 모공? 갇혀 있다 하는데 모공인데 아니 고민이 탈모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 이제 좀 희망적이긴 한데 희망적이긴 한데 본인이 네. 이제 슬픈 얘기 좀 할게요. 네. 머리가 이만큼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있잖아. 그거보단 덜 빠진다. 본인 예측보다 최악은 아니네. 덜 빠진다. 웃으면 안 돼. 탈모인들이 되게 많고. 좋은 소식이잖아, 그러면. 이런 얘기는 되게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슬프게, 진지하게, 엄격하게. 그래서 주호민까지는 안 간다. 그럼 여기 되게 많은데요. 위험해, 위험해. 이건 아주 아니, 슬픈. 호민이 형 여기 되게 많이 나오네. 그런데 살짝 이제 살짝은 좀 있지. 빠지긴 빠진다.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지만 나쁘게는 간다. 조금. 순방 느낌. 그런데 지금 막 고민하는 것처럼 야 왕창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진행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로 걱정하냐면은 그러니까 나 걱정을 전 많이 하잖아요. 주호민 씨처럼. 아니 그게 아니고 소림 축구 둘째 사형. 네. 윈드밀로 싸우는 예. 이게 완전 이렇게 다 빠진 사람이 이렇게 좀 막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보다 살짝 높은 집에 점... 근데 유전이 있나? 네. 그래서 집에 유전이 있구나. 근데 아하. 어디 얘기 들으니까 외가 쪽도 중요한데 외가 쪽은 괜찮은? 완전 빽빽. 그러면 순방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 머리 이 모공 여기서는 항상 싸워 전쟁 중이에요. 외가 쪽 유전자와 친가 쪽 유전자가 서로 밀어내고. 사마이와 제갈량의 싸움이에요. 계속 밀어내고 수복하고 밀어내고 수복하고. 나 그 궁금한 거 아예 물어보면 안 되나? 왜? 네, 물어야 돼. 이게 그 탈모를 방지하는 약이 부작용이 좀 크다던데. 예. 약간 남성적인 뭐, 부분이 좀 여유증, 여성형 유방증, 뭐 그 발기부전, 뭐 무기력증,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져? 아니요. 그리고 저는 먹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좀 막 과대가 과대 그 뭐라고 그러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이 가지고 있는 원래 무기력했다. 아니 부작용인데 적은, 너무 많이 적은 부작용인데 확률이 적은데 막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뭐 감기약 먹으면 있는 부작용 정도의 확률인데 침착 우먼 침착 우먼 침착 맨이 아니고 침착 우먼 아 댓글 너무 웃기다 침착 우먼 침착 우먼 아, 그게 다. 어쨌든 최악은 아닌 걸로 결론이 난 거죠, 타로로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그 소름치고 둘째 사형이라 그거보다 살짝 나은 정도면 그것도 심각한 거라서 걱정을 심하게 한 게 좀 걸리네요. 침착 부인. 알겠습니다. 그 뭐 즉 매직방. 저는 다 여쭤본 것 같아요. 아, 네. 어쨌든 지금 몇 명인가요? 지금. 아직 2만 명 유지되고 있나요?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 19,300분? 19,000. 아하, 700명 어디 갔어? 아하, 아 로또 알려준다니까. 기다리다가 말씀 안 하셔서 가신 것 같아요. 아, 로또 알려준다니까. 거기다 줘서 진짜 알려줘. 모니터에 침 뱉고 가신 것 같아요. 계속 한 20, 30분 기다려봤는데 말할 생각이 없으니까. 아, 진짜 웃기다.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우리 박재성, 군에. 예. 아, 이거 밖에서 원래 찍을래? 밖에서 찍을까, 그냥? 이거 뭔데? 뭐, 상관없어요. 뭐 하실 건데? 아니, 카드 하나 빌렸는데, 저 침착맨님한테 맛술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예. 제 수준의 맛술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맛 좀 보실래요? 아, 오케이. 궁금합니다. 네네. 타로가 이렇게 금방 끝날 줄이야. 아, 타로가 이게 메인. 네, 내가 옆으로 갈게. 내가 옆으로 갈게. 가운데. 아 근데 이게 네. 다 붙었는데? 보통 여자분들은 진짜 계속 물어보세요? 진짜, 아 진짜? 몇 시간이고 아 몇 타로를? 아이 그럼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네. 아 이거 지금 빌려온 건데 자 침착맨님이 카드를 아무거나 한 장만 고르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이 조커만 아니면 되는데 조커인가? 아하 뭐 이렇게 이거 좋은 건가요? 대회 때 좀 좋을까요? 그냥 조커 같은 애인 거죠, 그냥. 조커 같은 애인 거야. 아,
빼고 할게요. 물어보시지. 그걸 뺐어야지. 자나 때 어떨지. 아, 그러면 아니야. 그거. 오케이. 야, 이거 하나 뺀 상태에서 맞춘 건가? 모르겠다. 하고 여기다 아무데나 침착맨님이 원하는 곳 아무 곳에나 그걸 끼워주시면 돼요. 어, 알겠습니다. 네. 저 터치 그냥 반만 끼워주세요. 근데 이거 외워야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기. 저 요 그 가운데쯤에 침착맨님이 요 끼우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새 카드라서 네. 보여드리면 카드가 차례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침착맨님이 지금 여기다 꽂았잖아요. 예. 요 위치가 예. 이 차례대로 정리된 것에 이 침착맨 스페이드 6이라는 네. 카드를 꽂았는데 예. 그 위치가 맞게 되는 맞으리. 한번 오픈해 볼게요. 네. 오픈해 볼게요. 근데 이게 카메라가 좀 덜 보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예. 이거 마법사님이 알려주신 건가요? 이거는 좀 원래 유명하게 있는 되게 기초적인 수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안 보이긴 하는데 네. 다이아몬드 2부터 다이아몬드 2부터 다이아몬드 네. 2부터 3, 4, 5, 6 이렇게 네네. 순서대로 쭉 돼 있죠? 어, 그러네? 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침착맨님 여기다 꽂아주셨는데 이 부분의 카드만 보여드리면 어떻게 됐어? 순서대로? 네. 스페이드 A 서 와! 스페이드 5와 스페이드 7 사이에 침착맨님이 골랐던 스페이드 6이 들어가게 되는. 오. 이런데 찍을 수 있겠어? 대박이네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대박이야!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들어갔어요? 네? 아니, 좀 원래 유명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배운 거예요. 그래? 아, 뭐 유명하진 않고 뭐 적당해, 적당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했지? 침착맨님이 잘 꽂으신 거죠. 뭐 이런 맛으로 네. 제가 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과 밥 먹고 아니, 사지 않은 사람의 약간 아 약간 그 되게 막 침착맨님 억지로 궁금해해준다. 억지로 궁금해해주네. 아니 궁금한데? 어 신기하죠. 신기한 억지로 마술이죠. 궁금해해준다. 신기한 마술이죠. 네. 신기한 마술이에요. 잘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괜찮지 않나? 아니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원툴이에요 사실. 아니 이것만 나가야 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다시 보니까 선녀다. 아 이게 그나마 낫다. 아 나 이거 좀 지겹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네. 확실히 이거 분위기 원툴. 띄우는 게 이거만한 게 없어. 분위기 이거, 띄우는데. 이거 되게 좋아해. 아. 좋아요 좋아요. 사람들 되게 좋아하시죠. 뭘 하면 돼요 제가? 끝이에요 이제. 잘했어요. 아 끝이에요? 네 잘했어요. 아 따로 찍으실 건가 봐요. 네네. 아 그런 거구나. 아 각 안 나오나 보다. 아니 뭐. 각 안 나오나 네네. 아니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그래도 나 좀 하는데? 그 조화를 부릴 수 있는 기술이 한 몇 가지 있으신가요? 아 근데 저도 이제 기술 같은 건 다 아는데 이제 숙련도 차이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연출력 네. 뭐 말을 잘하는 정도나 좀 더 같은 거라도 좀 더 신기하고 재밌게 보여주는 능력 같은 곳에서 차이가 좀 있죠. 그게 어렵죠, 그게. 그게 어려워. 그게 그래도 저는 그 연습량에 비해서 이거 말을 좀 막 말을 잘해. 약장수처럼 털어가지고 그나마 말을 잘해. 연습이나 실력 대비 되게 그 좀 인정을 받았었던 그런 축에 속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력 대비 사조영웅전으로 치면 정통 무공인. 항룡 18장 뭐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냥 묵직하게 들어가는 느낌. 강남 출계처럼 잔잔바리로 촉촉 막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꼼수랑 막 연결돼가지고 운도 좋고 뭐 이런 강남 출계 스타일이구나. 네. 그러니까 막 치과의사인 걸 더 활용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도 뭐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끝났어. 아 진짜? 아 그러면 아니, 유튜브 오래 하려면 아이템 아껴야 되더라고. 아 맞네 맞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시간이 벌써 그리고 되게 오래됐어요. 부산 비 옵니까? 부산 비 오나요? 비 안 오면 저 가야 돼요. 3시간 됐어요 우리. 3시간 있었어 지금. 아, 아까 그래요? 12시 반부터 했잖아. 네, 3시간 했어요 3시간. 아직 안 오고 알겠습니다. 네. 우선 카드 사볼게요. 아 또 있나요? 그러면서 보너스? 한다. 아니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한다. 아 되게 열심히 했잖아. 네. 그래갖고 좀 아 그냥 하나 더 보여주고 아니 카드 정리하려고요. 보여줘잉. 아 뭐 믿나 보다. 아니 카드를 지금 정리하려고요. 송 이거 송도 어떻게 정리해? 아니 그러니까 카드를 잘 해서 뭐지? 악마 나오나? 응? 여기 악마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정리됐어. 어 순서대로 순서대로 아 죽네 섞었는데 처음 상태 그대로
아, 나 이거 봤어. 좀 다르네. 아, 나 유튜브에서 봤어. 유튜브에 있어요? 준내 섞었는데 원래 그 막 다 정리돼 있어? 타짜 유튜브에서. 그 타짜 아, 이게 원래 타짜들이 아, 마술사 그, 거기서 나온 거래. 그 친구도 후배야. 김슬기, 아, 슬기 마술사 도 후배. 아, 마술사인데 후배. 타짜로 해서 후배. 유튜브 하는 친구. 가지고 막 그 야바위 같은 거 막 가가지고 막 파헤치고 파헤쳐가지고 막 슬기, 김슬기 마술. 아, 나 지나가다 봤는데. 슬기랑도 좀 있으면 합방해요. 아, 그래요? 네, 같이 김슬기 마술사 같이 야바위판 그 아, 가가지고 단속. 지적하나요? 검거. 아니 슬기랑 뭐 재미난 거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원래 피아니스트야. 아, 진짜. 네, 그래서 손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마술을 이제 하다가 약간 마술에 대한 신기함의 매력보다는 약간 이제 타짜 스킬, 분야 스킬에,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용어로는 갬블링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쪽이 이제 매력을 느껴갖고 이제 그 친구가 그걸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거 약간 다른 분야예요. 아, 근데 유튜브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잘 돼요. 100만 뷰 이상 나오고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쉔 캐넨 같은 거였는데 제드처럼 따로 빠져나온 더 강한 힘에 이끌려 조금 흑마법 같은 느낌. 야, 뭐 갬블링이야 뭐 우리 다 하니까 사실 우리도 뭐 밑장빼 이런 거 맨날 빼니까. 알겠어. 재밌었다 하여튼 오늘. 아무튼 오늘 재밌었어. 3시간이나 했구나. 엄청 길게 한 거야. 놀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길게 한 거야 진짜로. 원래는 한 2시간이면 끝나거든요. 하나 이기길 기도하는 기사가 맞으면 이제 기사 할 거는 기사 맞으면 또 나갈 거 아니야. 틀려도 나가요. 최현우도 하지 못한 단어 글쓰. 지금 기자님 보고 계시죠? 틀려도 네. 나가. 네, 틀려도 그렇게 써주세요. 죽은 때까지 가지고 갈 오점이 하나 생길 수 있는. 네네네. 그 로또는 저희가 이제 저희 구독 이제 하시면 제거 이제 로또 번호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예언을 할 거니까. 구독을 해야 알려주는 거. 네, 거였어요. 구독을 해야 알려주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한 30만 40만 됐을 때 코로나 좀 사라졌을 때 그때 이제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얼굴이 안 보이실 거예요. 다들 침을 하도 뱉어가지고. 다들 탭 오디오로 이따가 알려준다고 하니까 다들 탭. 네네네네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인스타도 이제 하시면. 아 수봤네 탭. 예. DM을 제가 보다가 아 좀 느낌이 오는데 하세요 보낼 수도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즐거웠고 네. 그 하실 말씀 다 하셨나요? 너무 즐거웠고 아 맞다. 내 캐릭터 샷 하나만 그려주시면 안 돼요? 아, 나 썸네일로 한번 쓰게. 네, 아, 썸네일로 안 쓰실 것 같은데. 막상 작품 보면 나 그려줘. 내가 기념이니까. 기념이니까. 네, 해줘. 아, 너무 나중에 트위치에서 혹시 방문할 거라는데? 어그로. 아니 근데 나중에 트위치 계정도 어차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네, 나중에 할 거면. 맞아. 그러면은 그 해서 이제 트위치 할 때 그리고 당근마켓 이제 팔아봐야지. 예, 계신 분들 얼마 팔릴까? 내가 동시에 두 개 한번 올려보려고 내 사인이랑 누가 먼저 입지로 나? 그 여기 아마 유튜브로 네. 100원 하고 그 저랑 김유정국 마스터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랜선으로 공연하는 거 알죠? 그래서 랜선 마술쇼라는 걸 기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게을러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걸 한다. 나 한번 해줄 수 있죠? 다음 달에 오픈이. 뭘 해요? 랜선 공연. 어디서? 온라인으로. 그냥 뭐 이렇게? 진짜로. 그 보는 거예요? 네. 돈 내고? 네.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무료로. 아 저는. 그러니까 그거 홍보차 겸사겸사 한번 뜰채서 하면. 네. 저는 지금 예정이 이제 아 잘생긴 표정을 줘야 되겠구나. 예정이 이런 거죠. 예정이. 이제 관객분들이 안방에서 마술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카드를 이제 이렇게 뽑으면 뭐 짰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게 신기함이 덜하단 말이죠. 그치. 직접 뽑은 거 아니니까. 근데 보고 나서 직접 한 것 같은 느낌? 아니, 직접 뽑아요.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의 마음을 읽어내서 그 주사위 한 것처럼 관객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저는 그리고 알아요. 내가 아까 여기서 물어봤잖아요. 그 뭐 비용 내고 그랬더니 저는 무료예요라고 말했거든요. 네네. 여기서 다들 형은 돈 받으면 안 되지. 나는 실력이 안 돼서.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인터랙티브 매직이라고 해서 막 따라해서 이렇게 막 마법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 거에. 그런 것들은 그냥 좀 확장판 더 그런 것들은 극한이. 이제 그냥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 진짜로 신기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관객분한테 아무
집에 서재에 있는 아무 책이나 꺼내서 아무 단어 아, 자기 걸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언을 제가 써놓고 그걸 맞추는 뭐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유리겔라식이네요. 텔레비에서 이렇게 너무 옛날 사람 같잖아. 유리겔라가 20대에서 우리 실검 오해했는데 유리겔라 알겠어? 나 어릴 때 유리겔라 한 거 봤었는데 옛날 사람 숟가락 구부렸는데 옛날 사람 나는 25이라 누군지 모르겠네. 옛날 사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술을 여러분들이 인터랙티브하게 진짜 경험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하는 뭐 해서 이렇게 맞춰지는 수준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안방에서 생각한 걸 이제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줌이 그거 어디서 보는 거예요? 줌이라는 이제 링크가 있고 이제 티켓을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할 텐데 오픈을 하면 이제 링크를 드려서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보여지나요? 네, 보여져서 다 같이 이렇게 인방처럼 1대1로 뭐 이러면 인스타 라이브 아 인스타가 없지 좀 둘 다 인스타 라이브를 하시면 이렇게 참여해 갖고 초대하고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다 이거죠. 신기하네. 인스타 네. 인스타 재밌어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사실 나 인스타 감성이랑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왜냐면 78년생 아 인스타 감성은 자 유튜브 데자보, 우리는 아니, 데자보 느낌 아니 유튜브까지는 내가 맞추겠는데 억지로 젊게 사는 느낌 맞아 약간 인스타는 조금 내가 업데이트를 많이 안 해. 인스타는 업데이트 이렇게 예언 정도 자주는, 아, 예언 정도만 이런, 하지 그냥 잘 안 해. 아 그리고 이제 외국 친구들이 이제 인스타 워낙 마술사들이 인스타 많이 하니까 아, 그러니까 소통 소통 빨리빨리 하려고 요즘 또 페이스북 잘 안 쓰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 때는 그냥 데자보로 붙이고 했는데 억점 억지로 아. 야하 이거 진짜 이거... 야 그냥 뭐야 누구야 나 야하 꾸러기 꾸러기에 좀 포커스 맞췄는데 야하 왜 다른지 모르게 다르긴 하다. 야하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은 되게 늙었어. 아니 그냥 남인데 아니 안 닮았지 아니 이름 아니 왜 안 닮았지가 아니고 그냥 야야 눈을 내가 너무 크게 그렸나 봐. 야야 정말 늘 크게 그렸다.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썸네일로 최현우 박사님 유튜브에 썸네일로 가는 거죠? 네네네 썸네일 간대 포토샵으로 좀 하세요. 눈을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눈을 제가 너무 크게 대박이네. 아 다들 칭찬 일세규 침착맨 자게 이 정도면 잘 나온 거래. 다들 야, 이 정도면 잘 나온 거래. 안문숙 누나는 뭐야? 안문숙 누나는 침착맨의 아, 이 정도면 아, 잘 꾸러기, 나온 거래. 꾸러기 느낌 주려다가 이 정도면 잘 나. 아니 안문숙 누나 뭐 저기 미스 롯데인가 그렇잖아요. 네네 미스 롯데. 네네네 롯데 네. 싫어하시잖아요. 롯데 오늘 롯데 커피 안 마셨어요. 이기고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안문숙 누나 생각하니까 또 일이 있는데 찾게 있는데. 썰 하나 있어요? 네, 그 루첸이라는 되게 중국의 국민 마술사가 있어요. 알죠, 저는 알죠. 중국의 국민 마술사가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 국민 마술사 13억 인구한테 너 마술사 누가 알아면 리우첸 이래요. 리우첸. 아, 리우첸. 엄청나게 유명하죠. 대륙에서. 엄청 유명해요. 왜냐면 그 중국은 이제 설날 그 음력 이제 설이죠. 음력 네. 설에 CCTV에서 방송을 해요. 한 3시간짜리를. 그래서 이제 뭐 유명 인사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한단 말이야. 그 춘절 방송이라고 하는데 그 춘절 춘안이라는 그 방송에서 그게 생방송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시청률이 99%예요. 아 진짜로? 네. 류첸 니 하면 아니 원래 그게 시청률 아 그 쇼 자체 네, 춘절에 하는 그게 모든 방송을 다 그걸 보는 거야. 정지시키고 그냥 트는 거야. 그걸 안 보면 사형이에요? 뭐 아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가 뭐 거의 막 약간 이렇게. 그냥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봐요. 그냥 약간 그걸 보면서 한 해 그 막 소원을 빌거나 다 그래 하는 거 그런 거야. 그래서 한 99%예요. 이 99%가 나오는 게 어쨌든 그걸 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또 틀어. 그러니까 그만큼 시청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만 출연해도 심지어 관객으로 출연해도 네. 스타가 돼. 3대가 먹고 산다는 얘기야. 아, 관객으로 지나가면서 관객으로 걸려도 실제로 생각...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아, 얼굴이 좀 예뻤고 화제가 돼서 되게 막 데뷔하신 분도 있고 막 되게... 웨이버 막 또 폭탄 막 어마어마한 거야. 대박.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시청률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5년 동안 나왔어요. 류첸이라는 마술사. 끝까지 완전 국민 마술사. 사실상 대륙의 최현우. 네 맞아. 마술 스타일도 비슷하고 나 우리 어릴 때 같이 해갖고 나보다 2년 형인데 어릴 때 같이 해갖고 이제 되게 오래 했단 말이죠. 롯데월드 마술대회 나오셨어요. 네 맞아 진짜 옛날에. 2등 하셨었어요 그때.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왜 그렇게 되게 옛날 얘기다. 안문수 옛날 얘기다. 안문수. 그런데 이제 그 형한테 내가 이제 꼬셨지. 추석 때 한국에서 나랑 방송 하나 하자. MBC에서. 그래서 MBC 또 쳐봤나 봐. 오, 그래서 뭐 지상파 괜찮네. 이러면서 오케이. 그래서 아 근데 좀 아직도 고민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누구 연애 여자 연예인 너 누구 좋아해? 내가 아 같이 내가 패널로 내가 전화해서 내가 한번 너랑 왜냐면 또 중국 분들이 한국 연예인들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 나 그때 당시에 그 저기 뭐야 빅토리아 빅토리아 중국인이니까 중국인이니까 빅토리아를 너무 좋아한다. 중국이니까 또 말 통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빅토리아 FX 오케이 알았어 내가 맞춰줄게 빅토리아 그 내가 섭외했어 이랬어. 그래갖고 정말 이제 그래서 왔어. 방송하러 이제 갔어. 왔어 이제 나랑 이제 왔어? 방송을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야. 추석 특집 방송에 찾아보면 계속 있어요. 빅토리아 했는데 우리가 섭외가 안 됐어. 빅토리아를 못했어? 못했어.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근데 안문숙 누나 영어 이름이 빅토리아야. 아. 그래서 안문숙 누님이 섭외됐어? 아 진짜로? 그래서 문숙이 누님이 나랑 친하니까 자기 루치한테 해줬어. 나 빅토리아. 아 그렇게 또 그런 거 되게 잘하시잖아. 약간 뻔뻔하게 나 빅토리아 이런 거. 나 미스 롯데. 아 롯데 맞잖아. 아 근데 저번에 보니까 미녀대회 출신. 미녀대회 출신. 한 번 하신 게 아니네. 이게 그냥 버릇이네. 나 괜찮았다. 네. 아 이게 역으로가 버릇이야. 멱살 잡혔는데 멱살 잡혔는데 왜냐면 그때 FX가 혐한제족이네. 그래서 FX가 그날 일이 있어서 안 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빅토리아 나중에 진짜 빅토리아랑 이제 안문숙 씨는 뭔 죄야. 미안하다고 영상 통화를 시켜 주었고 근데 이제 알게 됐고 중국에서 방송 그래서 둘이 또 같이 하게 됐어요. 예. 아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갔지. 아이 그렇게 안 하지. 아무튼 그때 루첸도 기대를 너무 하고 와서 자 막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알잖아. 아니 이제 빅토리아라고 써 있었어 작가들한테. 아 이런 대본에 빅토리아한테도 빅토리아 폰트상 써 있고. 근데 이제 큐 들어간 다음에 본 거야? 근데 MC가 자 중국의 최고의 마술사 류첸하고 딱 류첸인데 이제 마술을 해야 되는데 약간 내가 이렇게 패널석에 같이 앉아 있는데 표정이 아는 얼굴이 약간 처음에는 그렇게 나중에 그때 생각 이때 아 뒤에서 나오는구나 빅토리아가 뒤에서 나오나 서프라이즈가 있나 이러면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안 나와갖고 물어봤어. 빅토리아가 어딨냐 이게 물어봤더니만 이제 문숙이 너 나왔다. 그때 나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마술이 한국의 마술한테 졌네요. 속았네. 그래 뭐 근데 그때 나야 루첸이 진짜 고마웠죠. 왜냐면 사실 13억 인구가 알면 진짜 게임 끝이거든요.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인데 진짜 뭐 또 그때 잘 도와줘갖고 뭐 잘했죠. 아무튼 내가 너무 웃겼어 그때. 아 웃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빅토리아 날 닮은 그림을 지시맨님이 빅토리아 누님과 비슷한 전체 실검 14일이에요 지금. 아 이거 방송 한 2시간 더 할까 실검 유지하게? 아 좋습니까? 이거 네. 아니 응원을 하셔야 돼서 아 뭐 나만 가면 되죠? 아 오늘 뭐 지지 않을 건데 뭐 그거 하나 지금 방송 다 잘했는데 그거 하나 5점이 될 것 같아 최현우 오늘. 야 근데 진짜 지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야구 갤러리에서? 터질 것 같은데. 아 그래? 만약에 왜냐면 진짜 이기기 좀 분위기도 그렇고 선수 구성도 그렇고 이기기 조금 힘든 현재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기자가 하나가 이기잖아요. 롯데 팬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최현우 말 저렇게 해갖고 롯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걸로 승상하는데 개놈들. 최현우 놈 너 때문에 또 롯데 팬 되게 롯데 팬분들이 또 이렇게 열혈 팬들 많으시잖아요. 네, 버스도 태우신 적도 있고. 롯데가 지금 몇 등이죠? 롯데는 좀 여유 있잖아요. 아니 4등 5등 그죠? 여유 있어요. 롯데 이번 롯데 시즌 롯데 5연승 중이에요. 오늘 저기 뭐야 타자 롯데 타자 유명한 사람이 누구지? 이대호.
대호한테 내가 전화를 해야겠다. 대호랑 알거든요. 아, 네, 대호한테 좀, 전화를 좀 봐줘 형님. 야, 내가 예언했는데 대호야 좀 부탁해 이러면서 대호야 부탁해 나는 봐줘 형이 아니고 이겨줘 형이 나는 진짜 아, 또 이대호 선수 또 썰이 있어. 아. 대호랑 어떻게 알게 됐냐면 대호가 내가 이제 부산에 공연을 갔어. 근데 이게 한 10년 아, 나 들었다. 10년 전 공장이. 10년 전 이제 공연이었는데 10년 전 이제 10년이면 2010년. 뭐 그 2010년 정도. 11년 12년 막 그때 스타킹 이제 막 이제 나갈 때였어요. 막 하면서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공연 전국 투어 하고 있는데 부산 지역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공연 한 5분 전에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시스템 팀들이 막 뛰어오는 거야. 네. 막 조명 감독님, 네. 뭐 유명한 갑자기 5분 전에 네. 콘솔이 있어야 돼. 시작하기 사람들이. 직전인데. 그래서 왜 왔을 때 이대호 씨 아십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왔다고. 이대호가 누구야? 그랬지. 아, 근데 야구 모르니까. 난 야구 몰라 모르니까. 아예 안 보니까. 이대호가 누구야? 이러는 거야. 부산의 이대호인데요. 10 이대호는 엘리트 카드거든요. 대박이죠. 7관왕인가? 이대호가 누구야? 그래서. 그러면 이대호를 모르십니까? 이러는 거죠. 모르는데 왜, 또 갑자기 왜 물어봐야 했더니 이대호 씨가 지금 가족들이랑 공연장에 왔다는 거 공연 보러. 그래서 내가 그래요. 진짜 유명할 텐데. 그래요. 그래서 뭐 근데 나는 그냥 뭐 잘 치시는 분인다.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던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공연하고 그냥 말았어. 끝났어. 다음 주에 이제 무릎팍 도사를 보는데. 갑자기 이대호 씨가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이대호 이런 거야. 그때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았군. 그때 몰랐는데. 그때 한 거야. 일주일 전에 무릎팍 도사가 했더라면 잘해줬을 텐데. 그때 한 거야. 챙겨줬을 텐데. 그때 내가 해서. 내가. 야 서순이 안타깝네. 내가 어떻게 몰랐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알고 보니 온 가족이 마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냥 구입해서 온 거구나. 구입해서 난 초대가 아니야. 모르니까. 구입을 해서 몰랐던 거지. 그 나는 당연히 몰랐고. 대박이네요. 그냥 뭐 나는 뭐 그냥 온 거구나. 그냥 뭐 아니 뭐 저기 뭐 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운동선수 중에 한 명. 그런가 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몰랐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투어 때 또 근데 이대호 씨가 이제 온대. 또 온다고. 그래서 부산 갈 때 갔는데. 왔는데. 이제 알아. 이제 형식이 알았어. 유명한 사람 거 알아. 그래 갖고 이제 우리 매니저 통해 갖고 끝나고 대기실로 모셔라. 내가 저번에 몰라 봐갖고 죄송하다고. 그래 갖고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돼 갖고. 이틀 만에. 이제 매년 이제 오기도 하는데 이제 시즌 중에는 오기가 좀 어렵죠. 이게 또 이게 난 잘 몰랐는데 이게 성적이 좋을 때는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좋지 않으면 눈치가 돌아다니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만 오시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 갖고 그게 또 이제 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좀 이제 그때 알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인사도 하고 전화번호 교환해갖고 이제 막 이제 좀 알게 되었죠. 좋네. 저는 제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2019년 이대호 선수가 제일 그 슬럼프일 때 그때 부산에 그 G스타 행사 때문에 내려갔었어요. 얼마 뭐 작년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운대 숙소가 있어가지고 돌아갈 때 제가 해운대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해변 따라서 길 따라서 이제 동백섬을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코스가 이쁘다. 거기 걸어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랑 갔더라? 옥냥이랑 갔었나?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쭉쭉쭉 걸어가고 있는데 저게 이대호 선수 같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벤치 같은데? 통로를. 그래서 갔죠. 이러면서 걸어갔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앉아계시고 걸어가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러면서 보면서 간 거야. 근데 문제는 저쪽도 알아보니까 알아볼 수 있지. 계속 쳐다봐 서로. 그렇지, 알아보니까 그렇지. 서로 계속 봐. 알아보니까. 근데 그때 이대호 선수 옆에 계신 분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맞다면 기억이 맞다면 박기혁 선수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좀 날씬하신. 근데 그 좀 그래서 막 이렇게 알려주시더니 서로 막 뭐 이러다가 맞지 이렇게 해서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별거 없죠. 전화번호 교환 안 했어요? 네. 그냥 이 정도. 그냥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아쉽네. 그렇게 됐어. 우리 스타일이었으면 막 번호 교환하고 막. 저 같으면 왜냐면 또 그때 그 슬럼프 그때 그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때.
그래서 참 야구 선수분들 참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약간 참 아쉽다. 그때 번호 알았으면은 딱 제가 전화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딱 해가지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형만 좋잖아, 형만. 아니. 예? 아, 전화해. 다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무튼 뭐 야구 여기 야구 선수 나온 적 있어요? 아, 여기 야구 선수 나온 적 이 형이 좀 많이. 제가 야구 선수를 많이 알고 야 나 야구 했었으니까. 그 나왔어요. 누구 나왔어요? 네 전화로. 나는 합방을 원래 제 방 저 우리 집으로 불러야 되니까 합방을 못 해. 전화로 했어요. 집으로 황재규하고 황재규 지금 시즌 중이니까 황재규 유희관. 허도환 뭐 카톡으로 한 거 정민철 단장님 모르죠. 아 그때 정민철 단장님이랑 모르죠. 그 왜 재균이 얘기가 나와? 재균이는 한우 아니잖아. 그 다른 팀인데 나랑 친한 선수라. 아 그렇게. 아, 그때 기억날 수도 있는데 마지막 공연할 때 제가 정민철 단장님이랑 홍원기 코치님이랑 해서 그때 한번 가서 인사도 했었는데 맞아. 그때도 잘 모르니까 야구 잘 몰라서 소개만 해주고 그렇게 야구는 잘 몰라서. 이번 시즌에 날라댕기시잖아요. 누구요? 황재균 선수. 부상당했어. 그때 이거 그때 제가 본 게 그게 계속 부상해? 아니 손가락 맞았어. 좋게 한데 맞았어요. 아 맞은 거. 이거 슬라이딩 그때는 아니고? 슬라이딩 아닌 것 같아서 공으로 맞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내가 근데 한화 경기 볼 때는 왜 날라댕기셨지? 아니 그때도 조금 안 좋았는데 한화 경기 때 아 그래요? 둘러 잘하다가 아 나는 야구를 막... 한화 경기 때만 보니까 황재균 선수가 한화 경기 때 상대 팀 타자들이 대부분 타율이 많이 뻥충 뛰어 드롬 막 칩니다. 드롬 치고 막 3루 막 달리고 막 아 보약이라니. 아 그래서 난 황재균 선수가 이번 시즌에 엄청 잘하시는 줄 알았지. 타율 이벤트라니. 하여튼 그런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쳐갖고 2군 갔어요 지금. 뭐 어쨌든 하나는 오늘 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죠. 하나는 지지 않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아, 네. 재밌었고. 어우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매직방 선생님 마지막으로 소감하세요. 네, 아니 저는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좀 콜라보하는 모습을 제가 어쨌든 중재자로서 이렇게 만들어드렸다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뿌듯하고 나중에 또 재밌는 기회에 또 같이 공연 직전이라던가 그때 홍보 겸사겸사 해갖고 서로서로 좀 하면 재밌겠다. 공연 진짜 재밌습니다. 아, 네네. 공연 또 코로나 끝나면 많이 또 찾아주시고 할 때 공연할 때 또 한 번 지금 예상이 다음 달이나 이제 다다음 달 초쯤에 또 온라인 공연 또 오픈 예정이니까 이제 많이 오셔갖고 진짜 직접 의심된다. 뭐 아니 나 이거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읽어봐라고 하신 분이 이게 직접 오셔갖고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정말 획기적인 그런.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러시아 미녀는 다음 다음 합방 때 다음 합방 때 또 우리 이리나 이리나들 이리나들 스바시바 크라시바야 그때 아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리나들이 지금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외국 자가격리 지금 중이라서 네, 올 수가 없어갖고 또 네 참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무튼 침을 막 뱉어 네네네. 그 또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요. 또 아 참 제 책도 많이 교보문고나 이런데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면 또 여러분들 많이 또 하시면 되고요. 알파카 농장 같아요 지금.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리나들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제 벨라루스에서 러시아 말로 이제 안녕 안녕을 러시아 말로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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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래서 제가 러시아 말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말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감사했습니다. 스바시바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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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